빨리 가. 오늘 쉬는 날이요. 아, 정말 빵집하시 너무하십니다. 아, 너무하게 좀 또 오는 날 쉬어야지. 걸레랑 여기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 가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참 너무하세요. 단골 손님 좋다는 게 뭡니까? 이럴 때 좀 봐주셔야죠. 단골 손님? 작년 예상값이나 좀 갚아라, 이놈아. 아, 재작년 건 다 갚았잖아요. 참. 아,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앉으세요. 왜 이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놈 왜 이래? 그래도 인간이 예의가 있는 거죠. 빵집하신 세배 받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빵집하신 세배 받으셔요. 인간이 빠져서 건강하세요. 좋은 놈이지 나쁜 놈이지 그거는 못하겠지. 너 저 세뱃돈은 없다. 세뱃돈 그냥 외상값 이렇게 떼우세요. 괜찮아요. 아니야? 전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하여튼 저 애들하고 만나서 빨리 가야 돼요. 예예. 예. 나도 저 어디서 사장으로 가야 되니까. 예, 이게 정초부터 네. 이렇게 걸레 얘는 일로 와 너. 시간 좀 지켜놔. 나 너보다 30분 일찍 왔어. 뭘 30분 일찍 와? 계속 기다리는데. 빵가게 문 안 열어갖고 요 앞에 구멍가게에서 지금 달달 떨다 오는 거야. 뭐 네가 늦게 와놓고 나한테 큰 소리 치나? 인간이란 게 뭐니? 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인간미. 이런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야, 네가 늦으면 뭐, 인간미. 그리고 뭐 내가 늦으면 매일 뭐 늦냐고 구박하고. 됐어, 됐어. 야, 그런 게 어딨냐? 벌레야, 이거 우리 아버지 오반대 어떠냐? 멋있냐? 네가 무슨 동경 유학생이니까 아. 걸친다고 멋있었는데? 병태네 집에 가가지고 그냥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오바디 있고. 그렇게 따지면 나도 교복만 벗으면 멋진 사복이 딱 나온다. 뭐가 사복이야? 몰라? 짠 마크도 있고 짠 사복이냐 내복이지 어이구 꼬질꼬질해 좀 빨아입어. 이거 설날에 갈아입은 거야. 설날도 두 개 있어. 너 먼저 설날에 입은 거 아니야? 한 달 넘게 안 갈아입고 말이야. 어이구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아. 양주네? 건들지 마. 와, 15년 된 거야. 이 양주란 건 오래 묵을 수 좋은 거 아니냐? 인간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래서 1년 묵었잖니 벌써. 아, 이거 15년 묵었고 넌 1년 묵었고. 그럼. 네가 양주보다도 못하네. 이게 정말. 야, 근데 이 비싼 양주를 병태네 집에 왜 갖고 가? 걔가 넌 나보다 한 수 아래예요. 병태 아버님 경제력이 탄탄하신 분 아니야? 그렇지. 좀 딱 지금... 양주 갖다 놓고 아버님 세배 받으셔요. 딱 절하면은. 세뱃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건 선물 믿기로 해서 세뱃... 야, 야 그런 쪽으로... 제일극장에서 장동희 주연 어. 명동 브루스 탁 그거 보는 거 아니야? 그거 보는 거야? 구준비 옹 야, 구준비의 트위스트 야, 야, 야 이놈아! 어? 이놈아! 야, 요거 야, 인간 됐네. 우리 준비 다 했어. 딱 마중 나오는 거 봐라, 얘. 아니, 저 마중 나오는 게 아니고 저기 오지 말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게? 어 저기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내 동생하고 사촌 동생하고 큰아버지하고 우리 이모부하고 이모하고 있지? 고모하고 고모부하고 그러니까 요것만 얘기해봐 딱 뭐야 어 산소 가신다고 오지 말래 치사하다 치사해 곧 세뱃돈 몇 푼 아끼려고 너 산소 다 가시라고 그랬지 내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내 동생하고 사촌 동생하고 큰아버지하고 큰삼촌하고 병태야 병태야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그런 식으로 자꾸 장깨 굴리면은 사회 나가서 너 격리 수용돼. 아니야 오해하지 마.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이모하고 야, 고모. 왜? 조병태. 왜?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마. 뭐가? 해롱이 말대로 세뱃돈 몇 푼 된다고 우리 때. 야. 치사하다. 나 우리 따로 가서 놀을 테니까 너 그냥 가. 어? 허건 마참 기가 막혀다. 처음부터 초대하려고 그러는 거는 얘 해롱이면 내가 초대하려고 그랬다고. 난 초대도 안 했는데 왜 봤니? 너 정말 집에 가. 이겨까 보고 있어. 아이고. 해롱아. 호칭 좀 울 걸 왜 덤벼? 너 믿고 덤볐지. 야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날 믿어서 되냐? 네 사람 그냥 해결해. 앞으로만 까불지 마. 아 정말 얘 병태 때문에 정처부터 야 나 이게 뭐냐? 오늘 오후밖에 딱 입고 나왔는데. 뭐 하냐? 아 야 어? 네 누나 세배 가자. 우리 누나 공장 내에서 월급 얼마 받는다고 그걸 절해갖고 뜯어먹으려고. 아, 뭐 차냐 이거? 어? 나한테 굿 아이디어. 뭐야? 뭔 생각 있어? 딱 얘기해 뭔데, 빨리. 뭔데 뭔데? 해롱이네 집에 가는 거야.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잖냐. 그래, 생각해보니 얘네 집에 한 번도 안 갔다 우리. 맞아 얘네 집. 어? 어? 우리 엄마 아버지 성격 안 돼 안 돼. 가 놀질 못해 우리 집엔.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공부도 잘 못하면서 친구들 막 이렇게 데리고 집에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집에 와서 막 혼나지 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참.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딱 생각해보기에는 어. 뭐 해롱이가 고아라든가 집안 환경이 좀 엉망이라든가 그래? 뭐 어머님이 딴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독점해서 아마 우리 못 가게 할까 키지? 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왜? 그럼 많이 컸다.
아, 뭐. 우리 집안을도 갑자기 막 이상하게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네. 그럼 왜 못 가? 너도 그래 갈 수 있지. 그래 왜 못 가? 너 우리 가문에 대해서 좋아 가. 가? 너 어떤 가문이냐 딱 보여줄게. 가. 어, 그래 하자. 그 대신 우리 둘이 어. 선물 사. 딱. 선물이야 선물? 뭐 딱 돼 있지. 선물이 어디 있어? 요거 다시 딱 갖고 와서 아버님. 어 그래. 그래. 아버님, 친구들이 아. 세배를 온 거예요. 이제 몽둥이를 거두시고 절을 받아주셔요. 어, 그래? 아. 그래. 안녕하셔요? 어, 안녕하셔요? 야! 너는 정초부터 어디를 이렇게 공부하나 싸들어 다녀? 어? 죄송해요, 아버님. 야, 혜롱아, 우리 먼저 갈게. 아니, 얘들 잘못... 야! 네 친구들 다 이래? 세배로 왔으면 세배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얘들아. 어? 아버님 자꾸 그러시니까 애들이 겁을 먹잖아요. 저야 매일 당하니까 괜찮지만 저는 해 괜찮아요. 자 아버님 전 아침에서 그럼 전 너도 해. 예. 자 전 하자. 아버님 또 복 많이 받으셔요. 복 많으세요. 복 많이 받아. 복 많이 받고 올해는 공부 열심히들 하고. 어? 야! 세배를 쓰면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앉아 괜찮아. 자 성격이 원래 그러셔. 잘못 왔다 야. 야! 앉은 자세가 이게 뭐야? 예의 없는 친구는 이해하셔요. 야, 거기로 앉아. 예의들이 없네. 네 집에 가면 이렇게 책상다를 하니. 아, 그래. 너는 이름이 뭐냐? 조병태인데요. 저는 이경래인데. 이경래? 네. 그래, 넌 저 반에서 몇 등이나 하냐? 1, 2등 하는데요. 내 아버님 공부를 아주 무척 잘하... 조용히 해! 남은 1, 2등 안 되는데 넌 맨날 꼴찌자, 임마! 어디 가셨어? 네가 엄마 어디 간 거는 뭐해? 그래 너는 저 앞으로 대학은 어디에 진학할 예정이냐? 네 저는 상대 갈 건데. 상대? 네. 상대란다. 어? 네 너는 훌륭한 장사꾼. 조용히 해. 너는 어디 진학할 예정이냐? 예 저는 저 서울대 의대요. 서울대 의대? 네 저 네. 의사를 뭐. 그래 너는 저 어디 진학하고 싶니? 저도 생각한 바 있어서 저는 군대를 갈까 해요, 아버님. 임마! 나이 들면 군대 가는 거야! 그냥 도대체 그렇게 포부감 돼, 남자가! 어? 남자라면 말이야, 큰 포부를 가지고 말이라도 서울대 법대!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야? 저도 그래서 크게 목표는 세웠어요, 아버님. 어디다 세워? 영국의 하버드대를 전 진출하려고. 한국 고등학교라 자지러 되니까! 내 부모님 어디 가셨어? 어디 가고 네가 알면 뭐해? 혜롱 씨! 아, 또 뭐야, 이거 또 뭐냐? 나 어? 앉아겠어. 앉아있어! 해롱아, 재호야, 안 이런 해롱 씨 여기가 있으면 어떡해요? 어 다시 오셨어요? 아니 아니 사학 씨들은 누군가?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해롱 씨가요 저를 죽자 살자 따라다니는 제가 그럼 바로 오달자예요. 안녕하세요, 저 희부예요. 그러니까 너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여자들 꽁무니나 절절절절 쫓아다녔다 이거지? 어? 아니 그게 내가 언제로 쫓는다? 앉아 임마! 아버님 제 말을 못 믿으셔요. 저는 제 얘기 좀 해드려. 저기 사실은요. 달자 제가 해롱이 쫓아다닌 게 사실이에요. 쫓아다니거나 쫓아다녔다거나 네가 쫓아간거나 어쨌든만 너 고등학생 아니야? 어? 고등학생 신문에 여자들하고 이놈 아주 나쁜 놈이야 이놈 정말. 어? 아버님 몽둥이를 거두셔요. 손들어! 어머니, 손들어! 아니, 가셨어요. 미장원 같다. 왜? 전 먹을래? 손들어 손들어! 이들 똑바로 들 있어. 아니, 어? 친구들하니? 엄마, 빨리 들어와봐. 아유. 아버지, 얘들 세배하는데 뭐. 아니, 여보 생각해 봐요. 이 저 내가 달리 욕한 게 아니고 이 정초부터 공부들 안 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 연애질들이 하고 말이야. 이 나연 애들 이러면 되겠냐고? 네가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 아니, 저... 아니 연애하고 세배도 구별을 못 해요? 응? 아유, 손 내려. 엄마 내려 이제. 손을요! 이가 정말, 응? 그렇게 할 일 없단 말이에요, 응? 애들 안방에서 놀긴 해두고 복에서 나를 도와주신지, 응? 밖에서는 쥐뿔도 깜짝도 못하면서 집에서만 진짜 큰 소리야, 응? 큰 소리. 그래요. 손 내려라. 어유, 내려 이제. 내려. 손을요! 이가 정말. 손 내려. 응? 내려. 얼마나 아프고 통이 그래. 떡국 그래. 떡국 좀 주세요, 엄마. 놀고 있어. 그래. 그럼 나가서 이
보고. 뭐해? 얼른 나오지 않고. 자, 엄마가 놀랬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마음 탁 마음 놓고 앉아갖고. 야 저기 널 걸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괜찮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가 정말 안 나가니까 왜 안 나가 그래요? 놀아라. 엄마. 어 그래 그래. 아빠 진짜. 야 놀아 괜찮아. 우리 야, 말이야 오늘 신나게 한번 노는 거야. 야 아 괜찮아. 야, 엄마 가서. 야 너 아버지 말이 말 같잖아. 이래 정말 말 같지가 않아 정말. 나가요 나가 나가 나가. 엄마 우리 애들 앞에 서. 자 놀아. 엄마가 놀라면 괜찮아. 못 놀겠다. 아 괜찮아. 우리 딱 한번 노는 거야. 트위스트 한번 딱 치고. 그리고. 야. 안 나와. 아버지 이제 그만 나오시던데요. 아이 교대로 나와 아주 가만히 보면. 형아, 네가 밖에서 아주 오락가락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랬잖아. 와, 인간 이매령이 설날부터 그냥 일이 제대로 안 풀린다. 아후. 슬퍼지는 거 있지. 슬프긴 뭐가 슬퍼. 왜 안 슬퍼? 친한 형들이 다 졸업하고 가는데 슬프지. 너한테는 형들이 저런 친구들이야. 졸업 못하는 내가 더 슬프지. 네가 뭘 더 슬프냐? 근데 모든 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이제 그냥 고3들 다 떠나면 내가 고3 아니냐? 그럼 그렇지. 이 학교 그냥 운동장에서 그냥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내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 야, 해롱아 언제는 네 세상 아니니 뭐? 그동안은 비공식적. 이제부터 완전히 공식적. 딱 다르고 누가 말할 사람 없어 이제. 야, 그나저나 너 저기 꽃 안 사? 꽃을 내가 왜 사? 꽃 사야지. 현욱이 형하고 정호 형 저기 졸업하는데 해줘야지. 걔들 얼굴에 꽃이 어울리냐? 귤껍질이 어울리지? 그래도 졸업식인데 해줘야지. 애들은 그냥 꽃순이들이 알아서 꽃 다 사온다. 야, 꽃순이가 뭐냐? 졸업식 날 딱 가면 어우 오빠 축하해요. 꽃 따라주는 여학생들 있잖아. 아 그게 꽃순이야? 그래. 야 좋겠다. 걸려 웬일이야 오늘? 아 나도 형들 졸업하는데 와봐야지. 그리고 우리 누나가 B번이라서 아르바이트 나오는데 도와주러 왔어. 기진 누나. 안녕하세요 걸려 누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언제 봐도 착하고 귀여운 하령이 동생. 누님은 참 저는 잘 보셔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쟤는 주는 거 없이 밉대니까. 야 동네 이리 와봐. 너 쟤랑 놀지 말라 그랬잖아. 하령이랑 놀라 그랬잖아. 쟤랑 놀면 물 들어. 안 놀라 그래도 꼭 쫓아댕겨 나만. 놀지 마. 알레야 공을 대지 말고 누님의 말씀을 잘 들어. 누님 염려를 푹 놓으셔요. 그래. 근데 누님은 오늘 이 학교에 꽃순이로 오셨나요? 아니면은 S동생을 삼으시는 학생이 있나요? 꽃순이? 그래 나 오늘 뽑하니까 꽃순이로 꽃순이로야. 근데 누나야 S동생은 뭐냐? 누나 모르면 넘어가 티내려고 하지 마 그냥. 누님 응. S를 알려고 애쓰지 마셔요. 그래. 혜롱아 꽃 하나만 팔아줘라. 야 혜롱이가 꽃 안 산대 빨리 가. 누가 엄마 너한테 팔아달랬어? 하루야 꽃 안 사니까 집에 빨리 그냥 가! 이게 진짜... 야야야 설마... 야야! 내가 언제 안 산다 그랬니? 누님 꽃보다는 졸업장 그 담는 졸업통을 하나 주세요. 아 통 팔아 준다 그래, 그래, 그래. 야! 고맙다 이롱아. 네가 산다면 누나가 네. 바꿔주지 뭐. 네 나머지는 바로 놓으세요. 그래. 고맙다 이롱아. 응 그래. 얄밉고. 아유 꽃도 알아. 꽃 사라주세요. 응! 혜롱아. 네. 근데 누나 좀 이따 봐. 그래. 저기 선물 준비했냐? 형들 줄 거. 나는 선물 다 준비했지. 밀가루하고. 구두야. 야 이게 무슨 선물이야? 밀가루는 빵 만들 때 쓰는 거고 구두야 근저 이거 저 구두 닦을 때 쓰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얘하고 얘기 안 통해. 밀가루는 우리가 그동안 다 3년 동안 우중충한 까만 교복을 입었잖니. 사회에 딱 나가는 의미에서 하얗게 뿌려주는 거야. 어 그럼 구두약은? 야 네가 설명해. 야 구디학은 광내는 거 아니야 글자 그대로. 빛나라 이거야 밖에 나가서 사회 나가서 그거 아니야. 그런 거야? 기재롱아 기재보다도 모르니 사회에 빛을 내라 좋은 뜻으로 발라주는 거야. 난 몰라 몰라. 아유 정말 좀 배워. 혜령아 야 축하한다. 아 성우 형 축하해요. 그래 그래 고맙다. 야 머리 기르니까 아저씨 같다 형. 야 아니 너 혜령이 아니냐? 중학교 때 너하고 같은 반이었지? 맞지?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졸업생 어머님. 아이고, 혜령아. 너 어느 대학 아, 맞어. 대학이요? 아이고,
그자자자 이번에 3학년 올라가잖아요. 아니 졸업반 아니야? 아이 1년 유급 됐잖아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먼저 할게. 그래 축하한다. 그래. 들어가세요. 야, 저 엄마는 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단지. 나 조중태. 왜?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얇게 했나? 뭘? 혜롱 임마 원래 올해 같이 졸업해도 졸업 못하는 것도 섭섭한데 네가 대놓고 그러면 얼마나 그냥 했어. 그냥 물어본 거 그냥 얘기해 준 건데. 야야야야 됐어. 내년에 졸업하면 되지 뭘 그러냐. 혜롱아. 아, 됐어. 됐다. 그래 이제. 아 알았어. 야 혜롱이. 어 그래 됐다 그래. 예. 아 고맙다. 어 걸려갔다. 그래 혜롱이 형님. 장호 형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오늘만큼은 형님자를 붙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대학은 붙으셨나요? 야 혜롱이 너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 무슨 기분 다칠 일 있냐? 무슨 대학 얘기를 하고 그래? 올해부터 그 예비고사가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럼 재수를 하셔서 내년에 대학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재수할 정도면은 너는 삼수해야 돼 삼수. 야야야 사수야 사수. 그래 그래. 야 내가 삼수 사수면 너희들은 고기 국물이다. 고기 국물. 고기 국물? 고기 국물 뭐야? 육수 육수 칠수. 에이. 야 그나저나 애들이 왜 안 오냐? 오빠 진짜 오빠. 어 왔다. 졸업 축하해요. 그래 고맙다 이구야. 혜롱 씨. 와 달달자 주세요. 여달자. 나 졸업 못하는 거 알면서 꽃다발 주고 약을 이룬 거야 너 정말? 혜롱 씨 거 아니에요. 정호 오빠 그래. 졸업 축하해요. 고마워 달자야. 야 이거 아니 달자 씨하고 희구하고 저기 어우 경제 발이 넓다. 야 완전히 마당발이네. 네 교회에서 아는 오빠들이거든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좋겠다. 아는 오빠들 많다. 야 졸업 축하한다. 그래 고맙다 야. 아 축하해. 야 그래 고맙다. 그래 그리고 야 뿌리 좀 봐. 뭐야 야! 야! 잠깐만! 가만있어 봐! 야! 이거 우리 뿌리려고 그런 거야? 이거 이거는 우리 뿌리는 게 아니고 같이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하는 해령한테 맞는 거야. 야! 무슨 말이야 이게?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야. 아 그럼 네가 왜 밀가루 뿌리고 그래 지금? 어? 제가 너 고3이야 이제 철 좀 들어 철 좀. 혜롱이 졸업 축하한다. 예, 고맙습니다. 어, 그래 정호 예. 축하해. 고맙습니다. 사회 나가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예예. 어? 예, 너 기념 촬영했니? 아니 만지고 하신다 그랬어요. 야자 뭐야. 자 너 찍어. 자 선생님 형 가운데 너가 왜 여기 서 있는 놈아. 남이 졸업. 야 털어 빨리 오죠. 예. 찍어야 되는데. 예예. 예. 야 발자 너가 이리 오고 네가 찍어. 어? 이게 뭐야 이게? 야, 그래서 제가 찍어드릴게요. 털어줘 옷 좀 풀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네가 무슨 백로니? 와, 백로 뒤통수를 불나는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서류는 경제계획에 있는 경제적인 부흥을 꾀했다. 스탈린의 단합적인 정치체제는 수준을 보면시대에 와서 약간으로 여서는 억압체제 반대하는 지구식인의 영향을 계속되고 있었다.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누나님을 만나는 나라에 나타났다. 조경태! 조경태! 너 무슨 목욕탕 갔냐? 왜? 영감님 목욕탕에 앉아계시는 소리를 내. 왜 공부하다 말고. 나 지금 이거 외우잖아. 혼자 외워. 그 너 때문에 지금 신경 쓰여서 공부가 안 되잖아. 아이, 알았어. 어 자식이 참. 걸레 봐라. 조용하게 자기 할 일을 하잖. 야. 입을 깔아줄게. 자. 자. 내봐라 침 흘린다 이제. 아니야 나 생각한 거야. 침 흘리면 뭘 생각을 해. 아 진짜 생각해 공부할게. 아 참 공부들 그렇게 못하네 애들이. 어디 졸리냐. 919년 시즌 사이 봉어동 전투 청해 1929년 봉어동 청해. 효병태. 왜? 내일 좀 보여줄 거지? 야 내일 안 돼. 그거 정확, 그 중요한 시험에다가 저 컬링하다 들키면은 무기 정확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또 이렇게 우리의 우정에 그냥 답안지 찢어지는 소리를 하네. 야, 선생님한테 걸렸나? 알았어, 알았어. 그래. 시험 잘 봐, 너만 삼룡이 되라, 삼룡이 돼. 아, 야, 삼룡이 되는 건 뭐냐? 용 중에도 인마 다 틀려요. 어. 고등학교 1학년 일룡이, 어. 2학년 이룡이, 어. 3학년은 삼룡이 아니야. 너 대학 가면 인마 대룡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자, 현웅아. 제 거 보지 마, 내 거 보여줄게. 다. 네 걸 봐? 어. 차라리 백지를 내겠다. 아유. 혜롱 씨! 야, 이거 뭐 난데없이 또 웬 달걀 깨지는 소리가 나냐? 왜? 방금 달자 씨 목소리인데. 아니, 어서 오세요, 달자 씨. 오밤중에 여길 왜 찾아와? 혜롱 씨랑 시험 공부할
하려고 왔죠. 저희 학교도 기말고사 시험 보거든요. 혜룡 씨, 모르는 거 있으면요,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아이고, 진짜 꼴찌 뱅뱅 도는 애가 말이야. 꼴찌 아니에요. 조금 올랐어요. 뭘 올라? 그 친구야? 아니야. 한 명 전화 가고 한 명 다시 왔으면 그게 그거지 뭐예요? 너 봐라. 가서 공부 너나 열심히 해. 야, 오랜만에 또 시험 공부 못 따니까 휴식을 요한다. 야, 무슨 공부를 했다고 휴식을 취하냐? 야, 조병태. 왜? 해롱이가 엄마 그러면 그런 거지. 너 이렇게 말이 많어. 너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인간 임해롱이가 5분 초과했다는 거 이건 놀랄만한 사실이다. 야, 5분 공부하고 하루 종일 놀라 그러면 어떡하니? 내일 시험인데.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만 너 공부해야죠, 구석에서. 잘난 척이 아니고 내일 시험인데. 저 됐어. 자, 희구씨 왔으니까 휴식을 좀 취하자. 내가 저 다이아몬드 스텝 그거, 아, 그건 터득했지. 다이아몬드 이거. 이거는 갔어요, 시대가. 아, 그래? 이제는 새로운 용춤. 에이. 용춤 줘야 돼, 임마. 삼룡이 춤. 이게 또. 삼룡이 춤, 그게 삼룡이 춤이야. 뭐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삼룡이 춤이지. 이렇게 다 이렇게. 원래야. 이거는 배삼룡 춤이고. 이건 임마 고삼룡 춤이야. 아, 고삼룡 춤. 야, 내일 시험이야, 시험. 아, 그러니까 공부해, 너는 공부하고. 야, 저 커피 한 잔 펄스도 사왔지. 어, 있어. 고삼룡 춤. 들어. 자, 일단 해요. 놀자, 놀자. 따라 해요, 좀. 따라 할게요. 너 말고.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자, 반드시 옆으로. 맞아. 너 이거 와봐. 왜? 이리 와봐. 너 노는 거 네가 주동했지. 아니에요. 너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공부 안 하려면 빨리 가. 아니야, 나 공부하려고. 공부 안 하려면 가. 그리고 여자애들 너들 이리 와봐. 야, 짓살만 하네. 이리 와봐. 니네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처럼 돼. 남녀 칠세 부동액이라는 거 몰라? 뭐야?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와서 공부하려는데 누나가 방에 잠시 쉬는 건데 왜 그래? 아니, 누님 왜 그러셔요? 아니, 이 학생들은 언제 왔어? 아니, 왜 남학생 공부하려고 이렇게 찾아들어오시고 그러셔요? 난 몰랐네. 공부하다 말고 빨리 가셔서 공부하세요. 혹시 어쩜 남자가 이렇게 속다르고 겉달라요? 네? 야, 누님 염려를 마세요. 제가 정리를 나가, 다 시키겠습니다. 그래, 공부들 해야지. 아, 잘해요. 달자 시트 차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 책상 위에 있는 거를 책상 서랍 말고 책가방에다 닫는다, 시시. 빨리빨리 해. 그러고 저 책가방 가운데다 올려. 조용히 눈 감아. 오늘 너희들이 보는 이 기말고사는 너희들이 3학년을 올라가느냐 아니면 낙제를 하느냐 김정 눈 꼭 감아 하는 거니까 천천히 잘 풀도록 해. 자, 그러고 앞에 사람들, 우리 시험지 좀 나눠줘. 네. 좀 나눠줘. 네. 여보, 위로 조용히 해. 네. 뒤로 쭉쭉 돌려. 네. 아, 잘 봐야 되는데. 그리고 눈 뜨고 아예 컨닝한 생각들 하지 마라. 우와! 선생님, 아신대요? 네. 오늘 영화 촬영 있으세요? 좋아. 준비해 잘 봐. 네. 야, 멋있다. 야, 너 나한테 억하신니? 선생님! 왜? 네. 저희 국사 시험은 어느 선생님이 출제를 내셨나요? 너 가로시 국사 선생님이 내지 누가 내? 아니, 어제 제가 누가... 공부한 걸 하나도 안 나왔어. 안 온 것만 써. 앉아! 야, 나 진짜 심하다, 이거. 해롱아. 내가 보여줄까? 백질 내게. 조용히 해! 또 들어. 안 보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왜 찔러? 조용히 해. 앞에 사람 왜 찔러? 병태야, 청소년이 허리가 이렇게 휘면 되겠네.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라. 너나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 네. 똑바로 펴고 고개 숙여. 네, 네. 볼 사람 거 뭐지? 이경 내 걸 봐?
너랑 똑같은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선생님. 시끄러! 나 공부해. 너 그러고 왜 이름 안 써? 너 이름도 몰라? 아니, 제일 끝에 낼 때. 시험지 바꿔 생각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하나도 못 푸는구만. 아, 배운 게 생각 안 나. 공부했구나. 응? 아, 나 왜 이래? 왜 그래? 응? 선생님 죄송합니다. 화장실 잠깐만 배탈이 나왔고. 무슨 시험 시간에 화장실을 가? 아니 어제 갑자기 공부하고 갑자기 또 이렇게 배탈이 나네요. 갑자기 공부? 네 죄송합니다. 왜 떨어져서? 아니 선생님. 뭐야 왜 배 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봐. 이리 와봐. 아 배가 봐봐. 배가 아 눌리지 마.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시험 시간에? 선생님 전 화장실에서 책을 안 보면 볼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야, 일로와. 시험지 들어. 이거 들어. 따라와 일로. 아니 저희 시끄러. 아, 여기서 시험 봐. 엎드려. 아닙니다 선생님, 여기는 선생님만이 서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세. 너도 설 수 있어. 네. 여기 들고 엎드려. 이야, 이 3학년 되니까 완전히나 특별 대우 받는다. 아. 선생님 청소 다 끝났는데요. 깨끗하게 했어? 예, 근데 저 종례는 어떻게 할까요? 종례 없고 예. 내일 저 운동장 조회한다니까 예. 저 애들 늦지 말도록 하고 복장 깨끗하게 하고 응? 예, 그럴게요. 예. 저 그리고 조영태 예? 저 임혜령이 좀 오라고 그래. 아까 청소 시간에 그냥 조퇴하고 갔는데? 청소 시간에 조퇴가 어딨어 임마? 몰라요. 빨리 찾아와. 예. 큰일 났다 이놈 이거 임혜령이. 에이 그... 왜요? 혜령이 또 무슨 사건 저질렀어요? 낙제야 또 이놈 이거 참... 또요? 에이그... 야, 큰일 났네. 빨리 찾아와. 들어온다 임마. 임마 이메로이. 이놈아야. 으이구 이놈아야. 담을 놔두고 위에 이 정문을 놔두고 위에 담을 딱 띄놈어. 담 띄놈다가 발이 불러지면 이 물틀 때문에 종치기 돼갖고. 응? 선생님 용서를 부탁드려요. 으이구 이놈아 조심해라. 그럼 되겠나 학생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안 된다. 그래. 이 마자스가 으이구 담도 그제 담치기를 하고 이놈아야. 그럼 뭐 될라고? 응? 시집에 된다니. 김 선생. 예. 얼라도 잘 좀 가르치소. 아 죄송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뭐야? 이 자식아, 야, 그래 갖고. 야, 내 정년 못할 때까지 이제 학교 다니지 마, 그만이야. 학교 오래도 다닌다. 너무 맞아, 자식아. 배령. 어이구. 또 걸렸구만 또. 넌 어떻게 입학 한 날부터 단 넘어 들어오더니 아직까지 담을 넘냐? 선생님이 입학할 때는 담을 밑으로 기어 들어온 거예요. 시야. 철좀 들어, 철 좀. 아이고 김 선생. 예. 힘드시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가겠습니다. 아 애들 보내. 나 갈게. 애들 빵집. 무슨 빵집이야 임마. 안녕하세요 담임 선생님. 아 너무 너쁜 것 같아. 민호이. 네. 잘해라 임마. 네. 제차 용서를. 어야. 아이고. 샤스가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 누가 무릎 꿇고 손 돌라 그랬어? 이제 3학년 되니까 제가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그러죠. 뭘 처리해? 어? 손 내려. 네. 넌 알고 그러는 거야? 모르고 그러는 거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 아는 놈이 이렇게 태평이야? 죄송합니다. 담을 그동안 자주 넣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 또 낙제야, 임마. 또 낙제. 손 네? 좁혀봐, 어? 아, 잘 봤는데, 시험. 뭘 잘 봐, 임마? 아 평균 40점이 안 되는 게 잘 보는 거야? 내가 눈을 감고 써도 평균 40점은 되겠다 임마. 그러니까 선생님이시죠. 말대답 못 꼬박꼬박. 야 너 낙제야? 아니 선생님 낙제면 안 돼요. 2년 연속 낙제가 어떻게 말이 돼. 걸레목에 다 올라가는데. 선생님 한 번만 있으래. 잘하겠습니다. 3학년 올라왔는데. 이게 빌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성적 사정이 열리니까 거기서 결정나고. 선생님 한 번만 있어요. 그러자 저도. 너희 아버님 왜 안 오셔? 아버님 오시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내가 오시라 그랬어 인서가. 으이구 이구 그에 비해 그냥 그 아들이라니까. 혜룡이가요 나만 닮았어봐요. 공부도 1등하죠. 학교에서 또 반장도 하고 그러죠.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당신 닮았으면 고등학교에 고짜도 몰랐을 내야. 그나마 나 닮았으니까 고등학교라도 다니고 있지. 이 말하는 것 좀 봐. 글쎄 혜룡이 당신 닮았다니까. 아이 뭐예요 들어가. 조용해요 저 들으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조용하게 생겼어요? 어? 아들이 1년 꿀케 생겼는데 내가 조용하게 됐냐고?
들어가다니까 빨리. 그래가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아유, 이렇게 주변 머리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신은 떨어뜨려. 어? 알았어. 이메롱. 네.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어? 선생님, 제가 딴 거 몰라도 이거 춤은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응원단장을 맡아서 우리 학교 명예를 정말 빛나겠습니다. 삼룡이 박수! 박수 치르니니? 아이, 입장이 생겼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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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룡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쪽 앉으시죠. 아, 예. 아이고, 어머니 앉으시죠. 이쪽으로 와. 아이고, 이쪽 앉으십시오. 예, 참. 자주 뵙습니다 덕분에. 아유, 아이롱이 덕분이죠. 뭐 제 덕분입니다. 아, 예. 선생님, 저희 아버님 되세요. 내가 더 잘 알아 임마. 요즘 학교에서 너보다 더 자주 뵈. 야, 내가 학교 다니고 네가 나가서 근무해 임마. 어? 너 때문에 1년 내내 불려다니라고 근무를 제대로 못해요.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님. 1년 내내는 아니었어요. 방학은 빼주셔요. 그게 그거지 임마. 고생하시고 좀 앉으십시오. 정해서 정말. 있어라. 예. 제가. 예. 두 분 옷이라고 그런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예. 이번에 저 우리 해롱이가 기말고사를 좀 형편없이 봐가지고요. 예. 낙제냐, 뭐 3학년 진급을 시키느냐. 예? 뭐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아유, 선생님. 낙제 진급 아유. 선생님, 저 면목은 없습니다만 저 한 번만 좀 어떻게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지금 뭐 담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예.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전 그러시면 제 좀 잘라 주십시오. 왜 이가 맞죠? 예? 안 되려면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더 이상 공부시킬 필요 없습니다. 아니, 아버님 제가 잘라 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못 자르시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아버님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못 자르듯이 자르려고 그러세요? 임마 네가 저 그런 말이 나와 임마. 아이고, 너 잠깐 잡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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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보 왜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3학년 올라가는데 해룽이만 2학년으로 그대로 남는 거야? 글쎄 그렇다니까. 큰일 났다. 난 3학년인데 해룽신 2학년이면 내가 연상의 여인이 되겠네. 야, 연상이 학년 따라가니? 나이 따라가지. 저 달자 씨, 뭐 이제 해룽이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제 해룽이는 2학년이고. 달자 씨랑 저랑은 3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급생끼리 이제 해룽이 만나지 말고 저 만나요. 해룽이는 이제 하급생이잖아요. 예? 달자 씨 저 만나요 이제. 예? 경렬 씨는 뭐 사람이 그래요? 아, 근데 해룽이는 왜 아직까지 안 올까? 아, 그걸 몰라서 그래? 우리는 3학년 올라가고 걔는 2학년 되니까 창피해갖고 못 오는 거 아니야. 엄마. 왜? 넌 친구라는 애가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응?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못해갖고 그런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그래? 이게 어디서 큰소리 치고 나한테 대들어 이게. 이게 해롱이가 없으니까 까불었어 이게. 이게 누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있어 이거 까불려고. 너 정말 혼자 볼래? 아우 그만들 해요! 지금 해롱씨가 3학년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거 걱정하고 있을 판에 말다툼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 까불으니까. 아니 까불니까 그러지 이게. 야 해롱아. 야. 야, 너의 사랑하는 친구들 다들 모였구나. 달자 빼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 놀아. 야, 야. 왜? 해롱이가 2학년 더 다니게 되니까 아주 조금 이상해졌으니까 우리가 위로 잘해주자.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그게! 해롱 씨는요, 슬픔을 감추려고 일부러 지금 휘파람 불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어이구, 네 슬픔이나 감춰. 이거 좀 펴. 오그라들지 말고. 해롱 씨. 아, 들어가. 야, 해롱아, 걱정하지 마. 네가 막 어디 한두 번 꿇어보니? 걱정하지 마. 그래. 괜찮아. 네가 2학년 떠다니고 우리 3학년 다 이렇게 올라가도 다 우리 너랑 친구해줄 수 있어. 그럼, 괜찮아. 그럼. 해롱 씨, 걱정하지 마세요. 해롱 씨를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학년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할로, 아이고. 혜롱씨 용기 잃지 말고요. 열심히 사세요. 어이구. 그래 어이구.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그거. 얘들이 갑자기 우정이 단체로 이민 가는 소리를 왜 해? 어? 나 결정 딱 됐어. 그래 알아. 그래 알아. 1년 더 다니는 거 결정. 참. 나 3학년 올라가는 거 딱 결정됐잖니 오늘. 딱 어? 3자 빛나는 고3. 아. 너 올라가? 올라가지. 아저씨. 어. 나 고3 올라가고 빵 좀 팍팍 주세요. 고3 대접해 주세요. 예? 자나가 2년 만에 3학년 올라가고. 자 걸리지 마세요. 아. 야 너 정말이야 3학년 올라가는 거? 축하 좀 해줘라. 아, 진짜요?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네. 네. 야, 축하 좀 해주세요. 이 꿈이 그리던 3학년. 어. 그래 잘 됐다. 친구들아 어. 이 모든 게 나의 노력의 결과 아니겠니?
아저씨 빵 좀 빨리 주세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아 빵이 이거야 먹지. 아 맛있겠다. 맛있게는 먹어라. 근데 오늘 저 빵값 이거 누가 내냐? 어 해룡이가 오늘 거하게 산다 그래갖고요 우리가 다 모인 거예요. 해룡이가 사? 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아유 이 곰보빵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야 너 살 뺀다고 그랬잖아 그거 왜 먹어? 나 살 빼는 건 포기했어. 날씬해봐야 뭐해. 맞아요 달대씨.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요 이 날씬한 여자보다요 좀 오동통한 여자들이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며느리 까르면은 최고라고 했어요. 누가고요? 예? 아니 아니에요. 진짜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른 여자보다 오동통한 여자가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달자 씨 제 것까지 다 드세요. 제가 빵 더 사다 드릴게요. 예, 경례 씨 백금리 예? 아줌마 소개시켜드려요. 아니 달자 씨 살찌는 게 좋다고. 경례한테는요 백금리 아줌마보다는요 5천평 아줌마가 더 잘 어울려. 그치? 엄마 왜? 내가 언제 막 뚱뚱한 여자 좋아한다 그랬어? 달자씨 살찌는 거 좋아한다 그랬지? 얘 가만히 너 또 까불고 그래 얘? 너 잘하면 사람 치겠다 너. 어쭈? 어쭈? 너? 내가 옛날에 조병타 아이다 너? 나 요즘에 태권도 배우는 사람이야.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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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얘가 태권도 쳐. 야야야 야. 너 까불? 너 해동이 없이 까불지 마. 나나? 짜잔! 친구들아, 나들 모였냐? 해롱씨! 너무 멋있어! 야, 엘비스 프레슬리 봤냐? 와, 해롱아! 어. 너 중대 발표 있다 그러더니 꼭 집 나온 학생 같아, 이상해. 야, 너 학생이 이거 차림 이게 왜 이래, 왜? 우리 삼촌 라이방이라는 거 아니냐? 뭐 어때요? 얼마나 멋있게 입었는데 이 정도면 최고지! 됐어. 안 멋있어, 왜? 야, 전축 갖고 왔냐? 어, 갖고 왔는데. 빨리 가자, 빨리 가. 야, 어디 가는데? 빨리 가. 보면 몰라요? 놀러 가는 거지. 어이구, 콩자반 소풍 가는 소리 하고 있냐, 정말. 놀러 가니, 어디 놀러 가니? 야, 이 중년식에 놀러 가서 되겠냐? 야, 어? 그러면 그냥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내버려놔도 왜 자꾸 불려고 그래? 인간 이메롱이가 이번에 중대한 결심을 팍 했다, 정말. 뭐? 야, 너 집 나가면 안 돼, 너. 그래, 선생님 좀... 얼마나 혼나시는데, 너 진짜. 나가지 마. 아유, 정말. 요것들이 무슨 우정이 가출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아, 집을 왜 나가, 내가. 그러면. 내 정말 이번에 딱 결심을 했어. 내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하기 위해서 대학 가기로 나 결정받았다. 와! 누가? 내년에 나 딱 대학 간다. 네가? 그래. 대학 간다. 비웃지마. 어? 나 정말 마음속으로 딱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딱 결심했어. 곰빵 내내내 그 생각으로 잠을 못 이뤘다. 뭐? 야 가자. 야 어디 가는데? 따라와 글쎄. 따라와봐. 야야 잠깐. 빵값 누가 내냐? 안녕하세요. 빵집 아저씨. 염려를 마시고요. 계란 넣으세요. 예 앞으로요. 야 해롱아 네가 산다고 그랬잖아. 아니. 아니 그러다. 어떻게 벌려. 뭐가 좋으니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야 해롱아, 우리가 이 교실에 여학생까지 데리고 오면 선생님한테 걸리면 우리가 얼마나 혼나겠냐. 뭘 혼나? 학생이 학교를 찾아오는 거 당연한 일 아니냐? 어? 그리고 봄방학인데 누가? 아무도 없어. 괜찮아. 자 무대면 이 정도면 됐고. 야 무대라니 너 무슨 쇼 무대 나갈 일 있어? 나 이번에 영국영화과를 목표로 딱 결심한 거 아니야? 영국영화과? 그래. 야 너 공부도 지지를 못하면서 영국영화과를 어떻게 가니 네가? 영국영화과는 예비고사가 일단 없어. 그럼 어? 실기 점수만 왕창 따놓으면 잘하면 합격돼 임마. 와 해롱 씨 영화 배우 되려고요? 와 너무 멋있다. 왜? 이 얼굴이 어때서? 알았어. 이 정도 멋있게 생겼지. 해롱 씨, 해롱 씨 꼭 영화 배우 되세요. 저도 영화 배우 될 거거든요. 오 달자, 무슨 한국 영화 망칠 일 있니? 네가 무슨 영화 배우가 돼? 난 말이야 그 춤과 노래로 탁 연기를 하는 청춘 스타 트위스트 김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사람이 난 돼보고 싶은 거야. 야 그거 춤추는 거 갖고 어떻게 그 영국영화과 갈 수 있다 그러니? 그래도 이 고등학교로 졸업 잘해. 시끄러 시끄러. 야 상하이 트위스트 하나 걸어. 상하이 트위스트? 걸어봐. 일단 몸 좀 풀자. 아 몸 풀고 그래. 같이 춰 지구 씨. 야 이 춤 영국영화과 가려면 춤 연기를 잘해야 돼. 언제 춰도 재밌어. 그럼 상하이 트위스트. 아 진짜 못하지. 보면
명명 저저 다 그런 좀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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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러는데 그 학번에 대학을 간다 그래. 그냥 공부나 열심히 착실히 잘해. 나 갈래. 조병태. 왜? 내가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 이거 갖고 어떻게 대학을 가? 일단 몸을 푸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노래와 연기가 다음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연기가 아니야? 아 정말. 엄마 이렇게 혜롱이 뜻을 몰라줘. 혜롱이가 큰 결심을 딱 해가지고 오늘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왔으면 뭐 혜롱이 말도 좀 들어줘야지. 아니 난 몰랐지. 벌레 그냥 오랜만에 우장에 꽃피는 소리 팍팍 한다. 야, 레이찰스의 What I Say 들어. 봐, 나오잖아, 왔다. 너 그 뜻이나 알고 그러는 거니? 얘 날 정말 너무 무식하게 본다. 와라 세이. 세이야 와라. 내 말을 들어보렴. 세이야. 됐다, 됐다. 와라 세이. 혜롱아, 그럼 내가 멋지게 너를 딱 소개해 줄 테니까 어? 딱 등장을 해. 좀 제대로 한번 소개해라. 자, 박수 준비. 자, 한국인 나온 춤의 대가. 한국판 엘비스 플래스리. 임해롱! 쑥! 컴온 에브리바디. 저기 있는 저 아가씨 내 말 좀 들어봐요. Hey, all right now. Hey, what I say. 다 함께 일어나서 모두 모두 춤을 춰요. Hey, all right now. What I say. Hey, 걸레. Hey, 병태. 다 함께 춤을 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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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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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h, what I say, tell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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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say,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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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what I say, what I say, tell me what I say. 아, 뭐 하는 소리야? 아, 왜 음악을 왜 꺼요? 자, 이거 조병태 이경래까지 이놈들 이거. 예, 아, 저 선생님, 저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저 혜롱이가 저 내년에 영웅영화과 간대요. 그래서 실기 공부하느라고 예, 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병태 말이 맞아요. 우리 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 예. 대학 실기 시험을 미리 대비해서요. 혜롱이가 미리부터 이렇게 연습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미안해. 오빠. 혜롱 씨 정말 되게 잘해요. 야, 시끄러. 선생님 친구들 말을 믿어주세요. 저 떨어져서. 아니 그러면은 이민웅이가 이거 뭐 대학 실기 시험 미리 연습하는 거란 말이야? 네 영웅영화과 관계에서 예. 연습한 겁니다. 그래?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손님 봐줄게. 한번 해봐. 네. 그래, 너 해봐. 혜롱아, 내가 소개 잘할 테니까. 잘해. 어? 게슈타포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판 엘비스 플래스리 임혜롱 군의 춤과 노래를 듣겠습니다. 임혜롱! Oh yeah, come on everybody. Oh yeah, what I say. 게슈타포 선생님, 내 말 좀 들어봐요. Oh yeah, what I know, what I say. 아아오아오아오아 tell me what I say, tell me what I say, what I say, tell me what I say. 오아야 임마, 야 임마. 이게 극장 쇼에서 하는 거지, 놈들아. 이게 무슨 대학 실기 시험이야? 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내일 전부 다 교무실로 와. 와, 연습 잘. 야, 해롱이의 뒤통수는 봄방학도 없구나. 아후. 야 원경아, 밥어 빵집에 가가지고 내 이름 딱 앞으로 달아놓고 빵들 먹어 팍팍. 그래 알았지? 알았어, 내가 애들 몰고 갈게. 부탁한 거 있지 마. 야 아, 가자. 부탁 간다 얘들아. 야 혜롱아, 너 진짜 우리 반 애들 저 빵 다 사줄 거야? 그래야 나를 박치고 줄 거 아니냐. 너 반장 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야 너 돈도 없잖아. 네가 있잖아. 얘는 내 돈 갖고 네가 왜 빵을 사? 야, 얘가 또 갑자기 우정에 낙순물 떨어지는 소리를 하나 그래? 그러네 아주. 너 반장 되면 너 국물도 없어 너. 아니 네가 반장이 되면 내 손에 그냥. 네 손에 뭐? 박수 친다고. 야 혜롱아, 근데 너 진짜 반장에 출마할 거야? 다시 야. 한번 생각해봐. 내 3박 4일 잠 안 자고 내 딱 결심한 거 아니야. 친구의 결심을 이렇게 막지 마, 어? 근데 또 반장이 왜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대로 썩을 인물이 아니야. 장차 나아가서 내가 큰 인물 되는 거 너희들 모르냐? 어? 딱 그러면 이력서 안에 뭐 거창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3 때 반장 역임, 나아가서 동네 반장 역임, 면장, 더 나아가서 국회의장 역임. 나 장자리 한번 따는 게 내 소원 아니냐? 아니, 어? 너 진짜 그런 뜻으로 반장하겠다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전국을 콕콕 찌르나 그래? 이리 와봐. 사실 그게 아니고 그럼 뭐 졸업해야 되잖냐. 그럼 너 어느 학교에서나 너 반장 낙제시키는 거 맞니?
엄마 졸업식 날 딱 가면 교장 선생님이 반장 잘했다고 졸업장 위에다 상장 하나 딱 얹어줄지 누가 아냐? 아이고 우리 집 강아지 복지가 웃겠다 야. 벌레야 근데 얘 오늘 왜 이러니 정말? 엄마 졸업때 왜?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뭐를? 어? 혜룡이 반장되는 게 뭐가 어때서? 야, 반장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해야지. 맨 꼴등하는 애가 어떻게 반장을 해? 엄마, 자격이 무슨 필요 있어? 혜룡이처럼 힘 세고 통솔력 있고 나이 한 살 더 많으면 반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유, 글쎄 혜룡이는 이제 반장할 자격이 없다니까. 너 엄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쌍지팽이 주고 반대로래, 엄마? 어? 이게 정말 혜룡이 몇 구 까불겠어, 이게 정말. 혜룡이 없어도 내가 넌 이겨, 너. 어? 알아? 혜룡아. 병태야, 이 상황에서 네 편 들 줄 알았니? 야, 내가 내일 말이야 반장 선거 나가면 정견 발표 딱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박수 쳐, 엄마. 박수 쳐, 박수. 딱 이렇게 해야지. 친구들아, 나 이번에 반장 나간다. 니들이 딱 밀어만 주면은 어?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옆반 애들 딱딱 커버하면서 너희들 완전히 다 도망할 거야. 야, 어? 왜? 이래 갖고 자꾸 얘기하면 누가 무서워서 찍어주겠냐? 어?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나도 머리가 있는 놈 아니냐. 두 가지로 내가 준비했지. 그래, 소경도 멋있게.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반장을 출마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밀어만 주신다면 저의 특기인 다이아몬드 스텝과 다이아몬드 스텝을 이용해서 우리 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당당당당 따당당당 당당당당 따딩다다다 여기 있는 내 친구들 내 말 좀 들어봐요. 어허 오라 나와라 세 나 한 표 찍어줘요. 아 한 표 아 한 표 어허 내가 흔들어 임마. 그래도 무슨 대학 입시 흔들지 마. 아니 대학 입시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뭐야? 네 제가 이번에 반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네 제가요. 팍팍 밀어 주세요. 이민호가 반장 출마를 해? 네. 예, 네. 그건 내일 일이고 학교 끝나서 빨리 집에 가. 어? 예, 가서 예. 어머니 좀 도와드리고 그래. 예. 야 살들어가.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집에 가. 네. 좋아라. 온달자, 너 왜 이렇게 주책을 떨어? 온달자, 그 사모님 같은 소리 그만해. 어? 아, 얘 때문에 반장 사퇴하던데 이거 정말. 어 왜요, 혜룡 씨? 멋져요. 반장 씨? 아줌씨, 좀 조용히 하시오. 벌레야, 어? 얘 왜 데리고 왔니? 아, 네가 다 끌어모으라 그래갖고 나는 다 데리고 왔어. 얘가 무슨 내 표 찍을 일 있니? 아, 정말 실감지 골라서. 혜룡 씨, 그래도 마음은 항상 혜룡 씨 곁에 있어요. 저도 한 표 찍어드릴게요. 됐어, 됐어. 빵이나 콱 찍어 먹어. 어? 어휴, 정말. 그러니까 빵 먹을 애들하고 고정표 합해서 야, 네가 아, 판장 주는 알았으니까 거야. 확실히 해도 된다 이거지? 그럼 되지. 그래 봐야 안 된다니까. 조병태, 요즘 약 올리니? 아, 아니야 나온다고요? 혼잔소리야. 시기 비웃고 말이야. 그리고 철거하고 상구, 기석이 다 찍어준다고 그랬어. 간장이 때문에 열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네. 아 정말. 아니야. 너 가 집에 너 가. 나 그냥 혼잔소리야 책 보면서. 그러니까 조용해. 그래. 그러니까 총에서 오늘 여기서 빵 먹고 가는 애들하고 77 잘하다 정말 분명히 망신 당한다 이제. 가, 가. 너 안 가 정말? 아 이게 정말 반장. 왜? 너 내가 반장 되는데 왜 이래 인마? 아니야 그냥 혼자 한 소리야. 아 진짜? 아 그냥 선거 끝나고 패. 알았어. 왜 그래 진짜로? 혜룡이 반장 되기 때문에. 자꾸 어? 그냥 혼자 한 소리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막 혜룡이가 반장이 되어야만 이유가 다 있어. 그 이유가 뭔데? 얘기해줘 얘기해. 첫 번째로 이메로기만큼 우리 학급 분위기 잘 이끄는 학생이 누가 있어? 그 최고 아니야? 그럼 그래. 그리고 둘째로 혜룡이가 못생겼다는 점이야, 엄마. 야, 벌레야. 어? 저 또 뭔 소리냐, 갑자기? 아니, 끝까지 들어봐. 못생겼기 때문에 학우들한테 부담감을 안 주잖아. 얼마나 편해. 어? 좋잖아. 저기요. 왜? 네. 못생기면 반장되는 거예요? 아니, 이럴 때면. 그러면 달자는 학생회장 되겠다. 고마워, 이수야. 야, 칭찬인지 욕인지 구별 좀 하고 웃어라. 어, 정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혜룡이가 반장이 됐다. 그럼 애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그럼. 그 틈에 나는 이제 달자 씨하고 딱 데이트하는 거지. 야, 걸레야. 어? 이것도 예상외로 깜찍하네, 요게. 너 딴 뜻 있어서 나 도와준다는 거지, 지금? 아니, 이제 이를테면 그렇고
당장은 확실히 돼, 너. 알았어, 알았어. 아니, 글쎄도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조병태, 이게 정말 너 갈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괜히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갖고 그래. 내 요거 얄미워서라도 내 정말 반장한다면 학생회장까지 출마한다. 야, 77빵집 애들 다 있지? 어, 20명 다. 네 앞으로 다루고. 다시 계산서 여기 주세요. 빵집다가 알았어, 알았어. 야, 공보빵이 25개, 도넛수 우유에서 합해서 36,000원이다. 많이 먹었다. 빵집 아저씨 왜 이러셔요, 갑자기? 뭘? 왜 자라난 새싹한테 바가지를 팍 씌우셔요? 아, 애들이 네 앞으로 다 달아놓고 먹은 거요. 달아놓으셔요, 그럼. 또 달아나? 반장 사고 끝난다면 제가 갚아 드릴게요. 아이고, 또 애사게. 가자, 가. 가. 가방 들어가. 가방을 왜 들어내봐? 내가 너 내일 반장 되기 싫어? 한 표 아니야, 한 표. 아, 정말 치사한 거. 그래, 내 것도. 네 걸 내와, 얘들아. 한 표야, 나도. 세령 씨 내 건데요. 아이고, 너 좀 가. 일본에 가서. 가봐, 가자. 유재석. 임혜롱. 야, 혜롱 나왔어 이제. 네 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야, 어? 우리 반 정원이 무슨 수백 명 되냐 인마? 아니, 나오잖아. 임호롱. 호롱인데 어떡해요? 뭐지? 아, 선생님 그거 제가 혜롱이 쓴 건데요. 제가 급하게 어, 쓰다가. 친구 이름도 모르니? 유혜야, 계속해. 개표 끝났습니다. 어, 이상입니다. 예. 어, 그래. 어이, 수고들 했어. 가봤어. 정원 59명에 결석 없고 그러면 유재석이가 시윤 7표, 임혜롱이 1표. 그래서 한 표 얻었네. 무효 1표. 오늘부터 유재석이가 반장이야. 유재석이, 예. 나와서 한마디 해라. 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고. 감사합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 거는 여러분이 저를 열심히 일하는 걸로 믿고 걸레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너 뭐 48명 정도는 뭐 몰표가 나온다고 그랬지? 아니, 어제 빵 먹으면 애들은 다 너 찍어준다고 얘기했어. 야, 어쩌면 어? 내가 한 말이 딱 맞냐. 너 망신당한다고 그랬잖아. 아야. 혜롱아, 그래도 나 너 한 표 찍었잖아. 네가? 어. 호롱이가? 맨날 무슨 호롱불 밝히겠니? 급하게 쓰다 그랬지. 호롱이가 네 친구야. 야, 이름이 임호롱이 뭐냐? 제대로 임혜롱. 제대로 쓴 건 나 한 장밖에 없다. 아이고. 조병태. 왜? 너 꼭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한 표 찍었다고 얘기해야 되겠냐? 어? 니들 마 우정 알아봤어. 자식들 치사하게. 4년 있다 내 재도전한다. 친구들 보면 이거. 아, 그럼 4년 동안 죽입당하려고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가니? 너는 반장 때려치고 네. 청소반장이나 열심히 해, 임마. 네. 와, 오늘도 변함없이 내 머리에 종소리 요란하다. 아우. 오, 야, 봄이 돼서 날씨가 풀리니까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되게 가벼워, 몸 볼래? 으쨔! 가볍지? 아이고. 어? 너는 몸만 가벼운 게 아니고 요 입도 가볍다, 너. 야, 입 가벼운 거 따지면 마, 나보다 네가 더 가볍지. 내가 왜? 응, 너 혜롱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매일 고자질하는 게 노안이야. 네가 더 가볍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혜롱이한테 너 큰일로 바치고 요 입이 더 가벼운 거야, 너. 선생님한테 일르는 게 가벼운 거지, 마. 웃기지 마라. 영어 일르는 게 더 가벼운 거다. 이게 쏘대뼈 또 혼날라고 또. 어, 오늘 아주 결판 내잖아. 어, 사자. 아이고. 아이고, 야. 조용히들 해라. 내가 자꾸 때리려고 그러잖아. 아, 애들 앞에서 사색을 못해요. 아, 정말. 야, 조정태. 왜? 아, 일로 와봐. 왜? 야, 혜롱이 왜 그러냐, 이렇게 힘으로 가냐? 너 몰라? 어. 나 아까 국사 시간에 꽁치 선생님 들어오셨잖아. 혜롱이 공부 안 하고 꼬박꼬박 졸 때 출석부로 그냥 꽁치 선생님이 뒤통수 팍 쳤잖아. 너 기분 나빠서. 에이, 아니야, 인마. 맞은 걸로 따지면 수학 시간에 대표 선생님한테 분필 한 통으로 다 맞았잖냐. 졸다가 그냥 팍팍 해갖고 분필 한 통으로 다 맞았. 아니, 그런 거보다도 출석부로 뒤통수 딱 맞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 너. 맞는 걸로 따지면 분필로 맞는 게 되게 아프고 몰라서. 에휴, 분필로... 출석부로 뒤통수 맞는 게 더 기분 나쁘고 그런 거야. 분필로 맞는 게 막 아프다. 글쎄, 출석부로 맞... 그래, 4시간 걸려서 4시간 터졌다. 고소하냐? 아니야, 너 염려다 갖고 그러지. 아...
왜? 무슨 일 있어? 야, 봄이 와서 그런지 그냥 내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아. 아, 미치겠다, 정말. 야, 혜롱아, 너 어제는 엉덩이가 그냥 아주 뻥 뚫리고 오늘은 가슴이 뻥 뚫리고 너 옷 같은 거 빨리빨리 꾸며 입어. 조병태, 왜? 얘가 또 우정에 가랭이 뜯어지는 소리를 하나 그래? 어? 야, 혜롱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무슨 일이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너. 일로 와봐. 내가 어제 말이야, 정말 기가 막힌 여학생 딱 발견했잖아. 야, 눈도 좋다. 아, 어떻게 여학생만 그렇게 잘 발견하냐? 그러면 어? 문방구에서 딱 봤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 와, 외국 여배우 저리 가라야. 그렇게 이뻐? 와, 정말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내 마음 딱 들더라. 야. 나 하루 종일 그냥 그것 때문에 공부 못했잖니. 그래서 선생님한테 네가 더 맞았구나. 고생하다가. 야, 얼마나 예쁘길래요? 아니, 어디 사는 아가씨지? 달짜네 반이야, 또 그것도. 어? 왜? 공부도 1등에다가 얼굴이 뿌얀 게 밀가루 집 딸이라서 그런지 그냥 얼굴 뿌얗더라. 와. 오, 달짜씨 반 여학생들은 달짜씨를 포함해서 다 괜찮은 아가씨들. 웃기고 있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괜찮으면, 어? 괜찮은 아가씨가 미쳤다고 해러이 같은 애들 만날 거 같니? 너 끊겨라. 안 가! 가! 넌 나중에 실망할까 봐 그래. 너 그냥 우리 따라다니지 말고 독자노선 걸어. 무소속으로 뛰어. 아, 정말. 야야, 혜롱아,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달짜씨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갖고 방법을 네가 찾아야지. 안 돌아간다. 내가 그것 때문에 우중충한 달짜한테 아쉬운 소리를 내가 왜 하냐. 아유. 야야야, 혜롱아. 그러면 달짜씨한테 전화해서 미팅을 하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뭐라 그러냐? 미팅! 우리 셋이 그 여학생 포함해서 딱 이렇게 미팅. 맞아, 미팅. 그래! 아, 미팅, M-I-T-ING. 아! 번호가 말로 그래. 만들어도 가슴 울렁거리는 단어 아니냐? 미팅. 야, 미팅 같은 거 하면 안 돼. 미팅 같은 거는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불량스러운 애들이 하는 거야. 하지 마. 어차피 너 빼려고 그랬어. 가, 가.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너희들이 간다고 그러면은 그저 어린애들이 그냥 물가에 나가는 것 같아서 내가 아주 걱정이 돼. 그러니까 내가 쫓아갈게. 야, 많이 컸나 조용태. 애들이라니 너 정말 말 하물하잖아. 지금 미팅이 중요하니까 일단 다짜씨한테 전화 걸고 나서 패. 아이고, 얄밉냐 이거. 아이고. 알짜냐? 인간 이메롱이가 전화 한 통화 했다. 어머, 혜롱 씨가 웬일이세요? 웬일이긴. 너 보고 싶어 전화했다니까. 어머, 혜롱 씨. 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 것 같아요. 해가 뭐 아무 데서나 뜨면 어떠냐? 어? 날만 세면 됐지. 야, 지금 시간이 좀 빨리 빵집으로 좀 와라. 혜롱 씨. 어? 그럼 지금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 맞죠? 데이트 같은 소리 좋아해. 야! 보고 네. 싶어 그러니까 빨리 저기 와. 그 대신 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혜롱 씨? 되게 기다려지네. 걸레야. 어? 일로 앉아라 좀. 아, 여기 있을게. 야, 이거 그냥 미팅 처음 해보나? 자리를 비켜줘. 아, 온 다음에 비켜도 되잖아. 너 정말 말 안 들을래? 어? 왜 남의 자리에 앉아있어? 일로 와. 알았어, 갈게. 아, 자식구 괜히 들떠갖고. 야, 혜롱아. 아니, 그나저나 우리가 저 잘 다니는 단골 빵집이 있는데 왜 여길 왔어? 야, 너 그거 모르냐? 저번에 뭐 혜롱이 반장 선거 때문에 거기 외상 잔뜩 짰잖냐. 눈치 한번 빨라요. 삭 피해온 거지. 그래. 아저씨, 조금 이따 시킬게요. 뭐? 곰보빵 6개 달라고? 알았어?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언제 뭐? 우유 3잔 더 추가라고? 아니, 알았어? 아니, 아저씨, 이따 뭐? 시킬게요. 팥빙수 3개 더 추가라고? 알았다니까. 아니, 아저씨. 뭐? 더 추가시킬 게 있다고? 야, 여기 사람 누구나? 동수 뭐? 바람 나는데 캐릭이네. 치사한 빵집 왔다 정말. 야, 근데 달짜씨 일로 분명히 온다 그랬지. 자, 말 마라. 전화 딱 하니까 응. 그냥 미팅 안 되니까 날라온대, 날라온대. 아, 지금 달짜하고 희구하고 응. 그 여학생하고 셋이서 응. 수혜 숙제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응. 그 여학생 오면 딱 내 파트너 결정한 거다. 야, 그런 게 어딨니? 야야, 미팅 엄마 해로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너는 희구씨. 나는 이기에 달짜씨랑 이제 완전히 짝이 되는 거고 새로운 여학생은 이제 혜롱이랑 딱 맺어지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난 달짜씨 딸. 야, 걸레 얼굴을 화색 도네. 완전히 행주로 변하네. 혜롱씨! 어? 달짜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혜롱씨 안 온다고 그러는 거 제가 억지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만나뵙게 돼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 봐봐. 왜? 말이 많으면 아주 도움을 줘야지. 혼자 알란 척 떠들어. 아니, 너희 위해서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대신이 어딨니? 조심해. 알았어. 괜히 굴러갖고. 절로 가. 여기 앉을게. 절로 가. 내가 정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 젊은이들만의 대화의 강점을 주문해 주신 것을 아저씨 왜 이러세요? 애들이 더 왔으니까 더 주문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면 충분을 하니까요 아저씨. 뭐? 홍보빵 여섯 개 더 추가라고? 아니 아저씨 정말 뭐? 우유 더 추가라고? 알았어. 야 예. 뭐? 닭발집 더 추가? 알았어. 자, 정말 치사한 아저씨예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이런 전 인류가 이런 복잡한 그런데 우리가 건설적인 모임을 이렇게 참 긍정적으로 우리가 서로 터놓고 얘기를 대화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윤혜영이요. 이름 하나 건졌으면 됐지 뭐. 말 다니는 거 떠들어. 저기 있잖아요. 얘는요 우리 반에서 매번 1등하고요. 어. 얼굴도 이렇게 이쁘고 항상 모범생이에요. 아 그래? 아니에요. 지난달에는요 제가 1등했고 쟤도 얼마나 이쁜데요. 아 그러세요? 아, 아니에요. 얘 항상 기말고사 할 때 항상 1등이야 항상. 아 그렇구나. 사실 저희는요 1, 2등을 번갈아 가면서 해요. 아 그러셔야죠. 그래요. 얘랑 1, 2등 할 때 저는 항상 3등했어요 해롱씨. 물어봤어 정말. 어쩌면 1, 2등 다투는 모습이 제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아, 이거 그래 흡사한 거 똑같다 그래. 앞에서 1등 하나, 뒤에서 1등 하나, 1등 하는 건 똑같으니까. 왜? 아유 정말. 자 이렇게 참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파트너를 정하기로 하여요. 아니 파트너 무슨 파트너예요? 아니 저기요 파트너를 우리가 정해서 대화를 해야 또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요. 그냥 얘기나 해요. 그래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냥 파트너 정하면 되지 뭐. 난 좋지 그래. 그럼 단자 싫어요. 단자씨 나 좀 단자. 어 정말. 그래 그러면 있지.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그거 재밌겠다 그치? 아유 유치하기는 요즘은요 소지품 꺼내갖고 그거 죽는 순서대로 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 남자들이 소지품을 거둘게요. 제 그래, 모자에다가 그래. 딱 담아서 하자고. 그래. 야 안 돼 안 돼. 네 모자는 냄새나서 안 돼. 아무렇게나 해. 자 꺼내. 자 소지품 꺼내기. 자, 왜 그래요? 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단자씨, 난 동전. 아이, 조용히. 이렇게 치사하게 하는 건데. 동전이야. 자, 먼저 고르세요. 단자, 너 먼저 해봐요. 이거 할래요, 이거. 아니, 딱 사람을 딱 골라보세요. 아, 이거 할래요? 이게 재밌네. 아, 네, 봤어. 왜 그래요? 봤어. 치사하다. 나 동전 골라달라고.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니네 미팅 중에 새로운 미팅이 나왔다. 뭐? 펀팅. 그게 무슨 팅인데? 펀디기 장사 아저씨들이 하는 거 있지? 어. 떡볶이. 어. 요걸 갖다가 팩 돌려갖고 이름을 썼거든. 그래갖고 이제 찍는 거야. 어? 딱 셋이. 근데 왜 내 이름이 없어요? 오달자. 네 이름은 뒤에 도배를 해놨어, 내가. 아니, 뒤는 찍지도 못하잖아요. 걱정 마요, 달자씨. 뒤판은 저 혼자 딱딱 다 찍을게요. 왜? 씨, 안 돼요. 여기다가 크게 써줘요. 오달자. 알았어. 아, 뒷판 내가 찍는 거 저기 이름이 윤혜영, 그쵸? 윤혜영, 오달자. 오달자 여기. 그래, 알았어. 어, 크게. 알았어, 넓게 하지, 물론. 됐어, 뭘 그래. 자, 그럼 내가 돌릴게. 야, 위아래도 없니? 아, 돌리는 것만. 애들이 경로 사상이 없어요. 일로 해주세요. 아, 그 인력 끄는 게 자랑이다. 조용히 안 해? 자 돌려. 자 내가 돌릴게. 자 찍었다. 야 발자 찍으면 어떻게 내가 찍어야 되는데? 해롱씨 남자는 천생 연분이에요 해롱씨. 야 이거 안 돼. 이거 오자에 찍었잖아. 다시 해. 오자는 안 돼. 이거 다시 해. 이거 발자야. 야 바트너 없이 그냥 하자. 우리 그냥. 발자 이게 뭐야? 나 집에 갈래. 거? 앉으세요 오달자. 너 친구분한테 이러면 진짜 실례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신곡을 제가 하나 발표를 해서 재미있게 그래. 박수 쳐서 분위기 그래. 같이 살리자. 새로운 신곡 What I Say. 아이고 혜롱씨 뻔해요. What I Say, What I Know. 이거 하려고 그러죠? 아, 왜? 정말. 얼마나 멋있니? 얼마나 멋져? What I Say, What I Know. 와 그래 오달자. 야! 내가 언제 말았어 이렇게 했니? 달러 옛날에 이거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아니야? 여기 있는 이 아가씨 내 말 좀 들어봐요. 해롱이 나 사랑을 속삭여요. 해롱이 너 나이도 어린 녀석이 품기가 있니? 왜 후배가 이렇게 힘들어 임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달짜야, 너는 친구들하고 집 본다 그러더니 대문 활짝 열어놓고 왜 여기 와 있어? 받들아! 야, 달짜야, 전화번호 좀 알려줘야지. 너 우리 전화번호 몰라? 아니, 근데 저 다른 여학생, 다른 여학생. 아유, 그 시간에 쓰면 책이라도 한 잡아라, 책이라도. 어? 정신을 못 차려, 이놈이. 야, 미팅 한번 하려다 그냥 내 머리 오늘도 종소리 오려나다. 아유, 종소리. 아직 메아리까지 치는구나. 수고들 한다. 아유, 젊은 나이에 많이들 뛰어봐라. 아하. 야, 혜룡아, 넌 어떻게 된 게 체육 시간만 되면 맨날 아파서 빠지냐? 내 나이 돼봐. 일종의 노화 현상 아니겠냐? 어? 1년 꿇으면 안다. 야, 혜룡아, 미쳤냐 그런 일을 1년 꿇게? 에이, 야, 일로 와봐. 네. 야, 도시락 반찬로 못 싸웠냐? 나? 장조림. 와, 여기 또 기특한 일면 있어요. 내가 장조림 체질이라는 거 아니냐? 알지, 내가. 반찬일 거나. 근데 혜룡아, 아까 둘째 시간 끝나고 다 먹었다? 야, 근데 넌 안 싸웠냐? 내가 왜 싸워? 우리 반 도시락이 다 내 도시락이라는 거 아니냐? 어? 아니, 한 번 그러면 출출한데 실례를 한번 해볼까? 야, 근데 혜룡아, 이제 그만 그 짓 좀 해라. 애들 기분 나쁘겠다, 얘. 괜찮아, 인마. 깔짝깔짝 순댄 표시도 안 나. 에이, 그래, 아무도 없는 데서 용돼라, 용돼. 혜룡아, 네가 안 그래도 나 원래 이름이 용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와, 이거 봐라. 벌써 3분의 1은 공투 아니냐? 어? 짝! 아유, 엄청 맛있다가 이거. 불도 안 나, 불도 안 나. 에그머니나. 에그후라이일세. 아, 여보, 아, 너 졸라 안 가? 야, 인마, 어른 식사한다고 뭔 줄 털고 그래? 그게 아니라 경례가 지 도시락 따먹네 나보러 감시하라고 떠고. 걸레 도시락은 적어도 안 먹는다. 네. 그건 맨날 365일 짱아치냐. 우리 짱아치처럼 짱을 쫄아가지고. 아유, 야, 주번 물 떠와. 아차, 물 들어가면 돼, 쭉 가면서. 야, 근데 혜룡아, 나랑 같이 들어가면 안 되냐? 나야, 내가, 나가 또 와, 빨리. 화좀 내자. 아싸! 아유, 라이벌이 하나 나타났네. 윤정이 사진을 품에 안고 다니는구나. 윤정이 사진은 아니, 내 품으로. 아, 잘했지. 아, 야, 별놈 다 있네, 정말. 색감 안에 레코드판을 넣고 다니네. 아쭈! 기대했어, 왔어요? 나하고 똑같네. 알았어. 이게 나 용춘을 왔다는 거야. 알았어. 에미워라, 에미워라. 이놈은, 아유, 정말 장래가 청망된다. 어떤 놈인지. 임혜롱. 마이 네임이네, 이게. 혜롱아! 애들 온다, 애들 와! 애들 와! 애들 와! 빨리 와! 빨리 와! 애들 와! 애들 와! 뒤에 놔! 얘기 안 할게. 오, 배고파. 오, 힘들다. 아, 배고프다. 야, 반찬 못 사왔네. 수고들 했어. 야, 수고들 했다. 그래, 열심히 떴어. 아유, 체육 시간은 왜 이렇게, 아유, 쉬는 중을 덥기만 하고. 아유, 많이 씻으니까 덥지. 엄마,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내가 하나 줬어요. 하나 안 찍어. 체육 시간마다 그냥. 얘는 체육 시간장이 끝나면 그냥 병이 그냥 났잖니. 야, 누구야? 누가 내 밥 먹었어? 어? 내 밥도 먹었어. 어, 내 밥! 야, 네 밥은 누가 먹니? 그때 있긴 있네. 엄마 내 밥은 먹는 거 아니면 내 밥 갖고 뭐라고? 어? 어? 네 건 안 먹었다 뭘 오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돈 만 원 집어넣어서 돈 만 원 없다. 어? 뭐? 뭐? 잘 찾아봐 엄마. 아 예전에 돈 만 원 껴놨다고. 누가 네 돈을 갖고 와? 글쎄 말이야 잘 찾아봐 뭐. 야 장난하지 말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점심시간에 밥 먹어야지. 저 선생님. 어 왜? 저 병태가 돈을 잊어버렸는데요. 무슨 소리? 저 병태. 네. 무슨 소리야? 예, 아니 제가 여기 책갈피에다가 돈 만 원을 껴놨는데 없어졌거든요. 그게 무슨 돈인데? 아, 그 학원비 할 건데 누가 훔쳐간 모양이에요. 잘 찾아봐요, 놈아. 다 뒤졌는데 어? 없어요. 잃어버린 거 확실해? 예. 전부 감아. 눈 감아. 아직까지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야. 어? 주범 누구야? 예, 접니다. 너 한 명이야? 아니, 오성호. 예, 하룡이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요, 바꿨는데. 예, 제 목 아파. 자리 문제 없어? 아까 하룡이가 목마르다고 해서요, 좋은 척 물 들어가고 하룡이 혼자서 교실에 남아있어. 혼자 남아있었어? 예. 앉아. 왜 잘 웃어?
문 감옥. 다섯 세일 동안 기회를 주겠다. 그 안에 솔직하게 손 들면은 장난이라고 간주하고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손 들어. 다섯 기회를 임해로 왜 세놓다 임마. 문 감옥. 하나, 둘, 셋, 넷, 다섯. 1분당 2분당 일어서. 이 선생님이 가려내야 돼. 너희들 중엔 범인 없어. 나가 잠깐 기다려. 조용히 나가. 너희들한테는 선생님이 눈 감아 임마. 셋 더 기회를 주겠어. 그 안에 손 들어. 하나, 둘. 이 남자 자식들이 왜 이러나 이거. 눈 떠! 이메롱이 동시로 따라와. 조용히 해. 조용히 안 해 정말. 조병태. 야, 저 장난하지 말고 그냥 돈 만 원 그냥 빨리 줘. 아, 나 이거 엄마. 조병태. 왜?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네가 잊어먹고 잘 찾아주지 않고 왜 해롱이 누명 씌우고 그래, 엄마? 아, 누명 씌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상황이. 네가 말하는 게 지금 그런 투 아니야. 해롱아. 왜? 끝까지 우겨. 뭘 우겨, 엄마? 이게 정말 아니, 그냥 갖다 두고 봐. 이거 아, 정말. 야, 누명아. 이메롱이. 네. 어떻게 된 거야? 아, 저 아주 안 했습니다 정말. 아이고 이모령이, 아이고 또 사고 친나? 응? 아닙니다. 그래가 일론 그래가 사람 되겠나? 아이고 자식아야, 한두 번 이제 그래도 된다. 이모령이, 뭐 큰 일입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아이고 이놈 자식아, 이 아이고 아이고 자식아야 엄마야. 들어와. 안내리가. 이메롱이. 네. 너 남자지? 예, 그렇습니다. 응? 서진이도 남자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응? 남자끼리 탁 터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 응? 안 됐어요. 저 진짜 안 웃었어요. 그래 그래. 이메롱이, 요새 저 뭐 어려운 일 있나? 아니 안 웃었어요 선생님. 정말 뭘 어려워요 제가. 아니 너희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잖아. 아니 선생님 정말 안 훔쳤습니다. 저 정말 맹세하는데 정말 안 훔쳤습니다. 이 녀석. 너 그럼 교실에 혼자 있었다 뭐 했어 임마? 밀린 공부를 제가 하고 있어. 네가 공부했어? 이게 뭐 했어? 아니 애들 도시락 도시락 까먹었어? 네. 또 뭐 했어 임마? 예, 그 윤정이 사진 있길래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이 누가 아니야 임마. 안녕하세요. 오빠 좋았어요. 어머, 해룡 씨. 달짜야, 너는 남원까지 왔다 갔다 그래? 아, 오빠 오늘 개교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빠 도시락 싸왔어요. 나 놓고 가. 에? 해룡 씨 도시락도 싸왔는데. 알았으니까 놓고 가라고. 네. 아이고 참 이메롱이 공부도 못하는 게. 야야, 이 아니. 돈까지 훔쳤어 임마야. 아니 저 선생님. 너 때문에 너 그 타면서 그냥 밥도 못 먹고 이래 되겠나? 이 문디 자식 그냥. 선생님. 이 마음을 우연하고 제가 알겠습니다. 아, 예, 대신 내 먼저 밥 먹으러 가려면. 예, 예, 예. 뒤에 어디서 식사. 인사도 하지 마. 아, 많이 먹죠. 예. 해롱 씨가 돈을 훔쳤어요? 아니에요 오빠. 해롱 씨는 그런 행동을 할 학생이 아니에요. 달짜야. 너 가라 그랬잖아 오빠가. 아니에요 오빠. 해롱 씨가 얼마나 착한 학생인데 그래요. 만일에요 정말로 돈을 훔쳤다면요 그건요 경례 씨가 훔쳤을 거예요. 와 저게 진짜. 오우. 네가 뭘 한다 그래. 빨리 가라니까. 해롱 씨 자수하세요. 아니 뭐 간청이야 자수하게. 해롱 씨 감옥 가신단 말이에요. 에이 큰일 날 사람이네 지금. 아 얼마요 얼마. 내가 갚아드릴 거예요. 얼마요? 희구야, 너 돈 없니? 내가 돈이 어딨니? 야, 지금 해롱 씨가
잘못한 거야. 잘못해서 벌 받는데 너 왜 시도 때도 없이 해롱 씨 편들고 그래? 이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왜? 섭섭해? 가, 자, 빨리 가. 저기, 가. 어? 빨리 가. 저, 선생님. 지지야. 네, 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요. 저 해롱이가 남의 돈 이렇게 훔칠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저 용서 좀 해주세요. 조병태. 예? 훔친 사람보다 잃어버린 사람이 더 나쁜 거야. 죄송합니다. 돈을 어떻게 간수했길래 잊어버려, 임마! 저 근데요, 해롱이는 범인이 아니거든요. 범인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찾았어요. 찾다니? 예, 제가 교복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걸 모르고 책갈피에 있는 줄 알고요. 아니, 그러면 넌 이놈아 잘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 죄송합니다.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뭐야, 임마, 이게! 죄송합니다. 아, 이건 돌아가. 네. 돌아가 빨리! 배롱아 미안하다 이때 내 빵 살게. 자, 달짱아 도시락 사왔다 그랬니? 네 오빠! 배롱아 자, 밥 먹자! 어? 뭐 저 혜령이 도시락 사왔다며? 어? 이건 오빠 그래. 거고요! 그래! 이건 혜령 씨 거예요! 자, 배롱아 이봐! 밥 먹자! 안 돼! 아니 근데 달짱아 아니 도시락에 왜 반찬이 없니? 아유, 오빠는 선생님들한테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혜롱씨, 김밥 드세요. 아니, 달짜야. 아니, 이거하고 이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지냐? 혜롱씨 한참 큰 나이니까 좋은 걸로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네, 달짜, 너나 더 커. 혜롱아, 먹자. 난 달짜 성의 생각해서라도 먹자. 선생님, 어? 드셔요. 아이, 뭐. 자, 조금 더 먹어봐. 아니, 어? 됐습니다. 저는 선생님 맛있게 드셔요. 혜롱. 삐졌니? 삐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맛있게 드셔요. 걔는 네가 평상시에 잘하면 이런 일이 어딨니, 인마. 와, 병 주고 약 주고 도시락 먹으라 그랬더니 맥까지 주시네. 아, 뭐. 기가 막히다, 그냥 쪽쪽 빠졌다. 아, 뭘 봐. 야, 이러다 나 뭐 보니? 이런데 어. 관심 갖지 마, 애들은. 괜찮아, 나든지 알 거 다 아는데 뭐 같이 보자. 조병태. 왜? 충고하겠는데. 어. 너 그냥 참고 서나 봐. 어? 아유, 나도 이제 이거 저 눈 떴어 그런 거 이제 같이 보자. 너나 나나 눈 떠봐야 와이셔츠 단추 구멍이야. 보지 마, 같이 보자, 같이 보자. 보고 싶냐? 보고 싶지. 조병태. 어? 세상 살이는 맨입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야. 어? 그 100원짜리라도 하나 얹어놔라. 야, 요거 하나 보는 건데 무슨 100원씩이나 내냐? 아, 싫은 관둬.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 100원 넌 보여주는 거야? 그래. 그래. 됐다. 같이 보자, 이제. 그래. 아, 그렇게. 야, 해롱아, 해롱아. 너 그거 또 돈 받고 애들 보여주는 거지, 너? 걸레야, 너 왜 이러니, 정말 오늘. 야, 너도 100원 넣고 봐. 엄마, 조용태. 어? 너 저거. 어? 이거 아냐, 엄마. 에이, 또 서갔구나. 그게 아니라 그 미술 그림 산수화야 엄마 너 그거 몰라 저거? 그게 아니고? 그럼 이런 거 아니야. 너 이거 그거 아니야? 아니야? 봐봐 봐봐. 안마 폭탄으로 쭉쭉 빠졌다니. 누가 이런 거 보자 그랬어? 뭐 보자 그랬지? 뭘 그걸 봐. 나 얘? 얘 또 예상외로 또 아주 웅큼한 면이 있어. 학생인 마 이런 미술 공부해야지 뭘 보겠다는 거야. 웃기는 애네. 100원 나나? 누가 이거? 나도 막 200원 뺏겼어. 야, 그나저나 오늘 300원 벌었잖냐? 어? 꽈배기가 나를 부른다. 아, 기본적으로 해롱이 머리면 못 당해. 정말 뭘 못 당해. 야, 근데 해롱아, 조금 전에 특별활동반 뽑는데 너 어느 반에 들어갈 거냐? 야, 그거 피곤한 거 아니냐? 거기 들어봤자 맨 잔소리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어느 반을 하나 들어야 되잖아. 어? 어느 반 들을 건데? 나는 영어 회화반.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너한테 대답한 거 아니야. 이게 까불고 있어. 내가 키는 까불게? 꼬박꼬박 말대꾸해. 어쭈 오늘 결판 내자 너. 너 나 내가 너 때문에 태권도를 배웠어요. 너 진짜 아차! 한번 해볼래? 아차! 너 까불 까불지 마. 배우긴 배웠구나. 내가 이걸로 아, 됐어 됐어 됐어. 아유 또 만나면 두발 거래요. 야 해롱아 어느 반 들을 거야? 걸레는? 나야 뭐 네 그림자 아니냐. 너 들은 대로 쫓아가야지. 이거 아주 우정이 3단 열쇠. 그럼 3단 열쇠 뭐야? 두텁다 이거야 우정이. 아, 그러면 나는? 넌 비닐장판이지. 왜? 얄짰냐 아주. 흔들맞고. 야, 난 응원반에 가려고 그런다. 응원반? 그래. 야, 그거 좋지. 나도 사실 응원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 야, 안 돼. 고3은 좀 공부를 해야죠. 응원반 그것도 없잖아, 또. 안 돼. 조병태.
내가 가겠다는데 네가 왜 이래? 두 다리 멀쩡한데 어딘들 못 가겠니? 응원방 가봐라. 가끔가다 수업 딱 빼먹지. 거기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교육감배 쟁탈 그 축구대회 열리잖니. 열리지. 그 여고생들 그냥 쫙 이렇게. 거기다가 또 가끔 여대생 거야. 그냥 내가 상담하는 거야. 거기에 여대생이 또 거기 뭐하러 오니? 아. 야, 우리 학교하고 막 같은 재단 하냐? 그러니까 응원 오지. 경기 있으면 아, 이렇게 안 들어가. 걸레 역시 머리가 그라 반짝반짝 돌아가요. 하여튼 고3은 공부해야지. 저 응원방 그런 거 드는 거 알았어, 못하게 돼 있잖아. 알았어! 공부해! 공부하지마 우리 응원방. 야! 딸알당 응원반. 응원반. 5교시까지 잘 보냈나? 이그릉이 뭐 반항하는 거야? 막 우아가 뭐야? 아, 그 허구한 날 복대서 물고 손 들겠지 마. 선생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팔림을 기르는 법이야요. 그래? 더 길러줄까 그러면? 아닙니다. 오늘은 정량을 다 길렀어. 그래 인마. 아, 그리고 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 자, 오늘 HR 시간부터 특별활동 하는데 무슨 받을 건지 다 생각해놨지? 예! 어, 그래. 반장 주혜석이, 예. 네가 저 명단 좀 적어라. 예. 어? 자, 내가 부를 테니까 가입하고 싶은 데 있으면 부서 손들어. 자, 바둑반. 아이고. 어, 그래. 피곤하지 뭐. 원해반. 아우, 골치 아파. 어, 정석으로 좋다. 영호해라반. 어, 우리 금산양구 성우. 그래. 그래, 많이. 자, 복서반. 우와, 어, 많다. 어. 책. 그래, 또 차진반. 에? 어, 용이. 너 작년에도 상 많이 탔지? 예. 어, 올해도 작품 좋은 거 좀 찍어가지고 대학 좋은 데 가서 용 되라. 예. 어? 선생님, 얘는 이미 용 됐어. 시끄러, 임마. 자, 저 너, 이메롱. 예. 너 손 안 들었잖아. 선생님, 응원반은 왜 안 부르셔요? 3학년이 무슨 응원반이야, 임마. 아닙니다, 선생님. 3학년일수록 이 후배들을 지도해서 우리가 참 응원을 열심히 해서 모계의 그 체육 발전을 이바지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목숨 초계와 같이 바쳐서 이 연사 마지막으로 홀을 불태우시는 기회를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응원반 좀 시키세요. 너는 저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 조명태. 네. 영어 해방 같이 들어가. 그래, 나랑 같이 들어가. 너 땡큐다, 너. 제발 공부 좀 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라. 어? 응원만 제발. 소란 피지 말고 지금부터 애차 시간이니까 만에 자기 가입한 부서 빨리 가. 예. 네. 네. 사진반 네. 가자. 가라. 사진반. 야, 너랑 가는데 같이 가라. 사진반 가라. 응원방으로 도망가는 거야. 응원방 우선 가지마고 열심히 해. 예.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이거 그냥 비린내가 물씬 난다. 이 학년들이냐? 네. 응원반이야? 야, 나 응원반 이번에 고문이다 내가. 아, 어? 난 같이 고문 투. 야, 뭐 해봐 한번. 저는 아직 안 배웠는데. 난 얘가 잘하는데. 그래? 나 한번 해봐. 찌개밥수. 그래 해봐 아무거나. 지글 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 짝 보글 짝 지글 보글 짝. 이게 무슨 야유회 가냐? 봄 소풍 떠나냐고. 유치하냐? 한번 해봐. 337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좀 하겠다. 해봐 그래. 쩍쩍쩍. 빨래? 뭐야 이게? 응원의 기본 337 박수 이거 뺏기 안 되냐? 나 하는 거 봐. 자, 박수 준비. 자. 시작! 하나 두고 말이야 남자 여자 그 학교 같이 붙어 있는 날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해하셔요 씨. 알았어. 야야 빨리 자 저기 영화관 가자. 알았어. 왜 어? 이렇게 보채? 너 가서 빨리 공부해. 같이 가야지. 엄마 우리 응원 안 되니까. 아, 그리고 해롱아 응. 이 응원은 337 박수보다 이 기차 박수 이게 더 최신 거 아니냐. 한번 해봐. 자 나 따라서 자 자 준비. 쉬야 쉬야 차 차. 하겠다 야. 뭐 또 딴 거 있니? 아 이게 안 되면 이제 깃발 딱 이걸 이거 이어 갖고 자 손 내미는 거 쳐야 가지고 빅토리 빅토리 VICT 우랄랄 우랄랄 우랄랄
뭐? VRCT 오랄랄? 엄마 뭐? VRCT ORY다! 아이고 잘났어 너 와서 공부해 조금만 동화만 제대로 알고 해 제대로 해로가 빨리 가야 돼 아 진짜? 너 나중에 졸업해야지 내가 알아서 졸업할게 엄마 같이 가라고 그랬잖아 네가 졸업시켜주는 거 아니야 됐어 야 봤지? 걸레 선배가 하는 대로 깃발 움직이기 한번 해봐 잠깐만 오구라 그래 시작 준비 하나 둘 셋 넷 가방을 둘러매 맨가할때 어깨가 아름다워 워워워 옆모습 보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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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이 야야야 2학년 애들이 패기가 없냐 너무 꾸부장해갖고 무슨 뭐야 이게 도리깨기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이 없잖아 좀 잘하잖아 뭘 잘해 야 그리고 옛날에 하던 건 누가 못하니 새로 개발해야지 용원단이란 거는 내가 우리 짜장면 박수 새로 개발한 거 자 박수 준비 시작 자. 이해하셔요. 요즘에 학생들 저런 애들 많아요. 알았어, 알았어. 받기만 해봐라, 이거. 아, 그것도 개구멍으로 뚫고 들어오네. 달짜 씨 여기서 같이 우리랑 응원하고 그러면 재밌는데요? 재밌긴. 재밌긴 뭐가 재밌냐? 달짜 씨는 너 악착같이 싫어하는데. 엠마, 그거 어떻게 알아? 내 생각하고 틀릴지. 재미 하나도 없다. 이게 꼬댐뷰. 이게 또, 너 정말 탁구도 봐. 또 다시 볼래? 어? 아이고, 저거를. 아유, 방심하지 마. 내일 사건도 들었다고. 너 뭐? 너 선생님한테 정말 다 일로 가요. 일로 가서. 나 무슨 일로 가? 일로. 선생님 퇴근했어. 빨리 가. 일로. 저거 정말. 그리고 혜롱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응원은 통일성. 응? 전부 통일하는 게 중요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 선배가 일시키는 거. 딱 이 바디 세션 딱 해가지고.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걸레야, 걸레야. 꽃바구니 앞에. 됐어. 내가 이 비빔면하는 데는 가운데 서서 무슨 교통정리하냐, 이걸 해줘야 안 될까? 이게 마침 얼마나 오신. 야, 이 전 그 여고생들 쫙고 여대생들 틈틈이 날 노래 보는데. 그럼. 내가 그거 하게 됐냐? 그럼 뭐해? 거기서 18번. 와라세 한번 쫙 보고. 그걸로 응원이 되냐, 와라세. 왜 안 되냐? 박수 한번 쳐봐. 시작! 이 아가씨 내 마음 좀 들어봐요 헤헤 오라 나와라 씨 오호 아빠한테 어머님 아버님 애교 떨고 말이야 너 왜 그래 정말 좋으니까 그렇죠 아니 저거 지금 뭐야 우리 집 안에 들어가 자 다시 한 번 헤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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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학교 때는 너 학교 다니고 때 너 아 정말 어? 너 니들은 뭐야? 왜 연습 왜 연습하냐? 빨리 가. 예. 예. 놀러 와봐. 너 몇 학년 몇 번이야? 어? 뭐야 이게? 마스크 꺼내봐. 이게 뭐야 이게? 학교 빨리. 선생님 발자 때문에 걱정되시겠어요. 저 착한 애들 멋들어 냄새. 아! 와! 오늘 해로이 뒤통수 드럼 소리 요란하다. 아! 아, 내일이 기다려야 된다. 아! 야, 내일 무슨 날인데? 너는 왜 이렇게 학교일에 무관심하냐? 뭐가? 내일 우리 학교하고 77고등학교하고 축구 결승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이가 기다리는 거지. 어, 그래? 야, 하룡아! 기다 한 번도 하지 마! 우리 학교가 그 학교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작년에 깨졌지, 재작년에 깨졌지, 이번에 깨졌지. 노경태! 그러니까 우리가 응원을 딱 가가지고 엄마, 우리가 이기게끔 노력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야,
그래도 혜령이는 공부 지리지 못해도 애교심은 있다. 아, 또 무슨 애교가 있니? 나는 애교보다는 사나이다운 의리 이걸로 그치. 버티는 사람 아니냐? 어? 딱 내일 응원 가면은 사실은 말이야 내가 딴 생각이 있어 그래요. 뭔데? 그거 가면 그냥 여고생들, 여대생들 쫙 올 거 아니야. 아, 많이 오지 같은 재단. 동네 그냥 봄처녀들이 쫙 올 거 아니야. 아, 거기에서 내 다이아몬드 스텝, 와라세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시선을 한 몸에 받겠다는 내 전략. 야, 전략. 해롱아, 해롱아. 거기 온 사람들이 축구 구경 온 거지 너 보러 가는 거냐 그게? 오정태. 왜? 하나로 둘은 몰라. 인간이 눈이 왜 두 개냐? 어? 막 한눈으로 축구 보고 또 한눈으로 나의 춤을 감상하라 이거야 나는. 그럼 뭐 내일 어? 응원장에 가면 이경래도 또 한몫할 거 아니냐? 어? 네가 뭘 한몫해? 이경래가 어? 기차박수는 또 왕자 아니냐? 응원의 꽃 기차박수. 사람들이 나를 딱 집중을 해줄 적에 장갑을 딱 끼고 기차박수. 샤! 원래 넌 뭐 운동장에 무슨 공사하러 가니 목장 가면 왜 끼고 다녀? 아, 눈에 잘 띄잖아 이거. 끼고 있네. 딱 거기에서 벌써 넌 나한테 한 수 아래야. 뭐가? 장갑하면 이 정도 돼야지. 어머님께서는 막 시집 올 때 쓰는 거 아니냐? 이게 딱. 양발인지 궁금하다. 벌써 예술 장갑을 치는다는 거 아니야? 이걸 딱 끼고 월화세 딱 들어가면은 어 여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시작! 당당당당 따딩다당당 당당당당 따딩다다다 저기 있는 저 아가씨 내 말 좀 들려봐요. 헤헤이 오라노 오라세이 아하 아 좀 받쳐줘라. 뭐? 아 하면 막 딱 같이 오는 게 메아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아하 아하 오호 아 예 임마! 어디다 대고 반말해 임마! 아,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응원 연습하는 좀 받쳐주셔요. 예 하면 예. 이, 자 다시 한번. 자 예. 예. 데미와라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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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더 잘한다.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어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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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얘가 산통을 다 깨워. 꼭 결정적일 때 나타나고 그러냐 너는? 혜롱 씨, 저 왔어요. 온 거 알아. 달자 씨, 기다렸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넘볼 사람을 좀 넘봐요. 아 이제 달자 씨 그만하세요. 집에 일로 와. 그래 그래. 앉아. 야, 달자 봐라. 날 넘보다 안 되니까 이제 삽 들고 온 거 봐라. 어, 어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아, 혜롱 씨. 아니, 삽 들고 타 했던 거야. 그게 아니고 오늘 식목일이니까 나무 심고 왔단 말이에요. 아, 정말 착한 학생이다, 이거는. 아이고. 혜롱 씨, 이거 받으세요. 뭐야? 이거 오동나무 신데요. 혜롱 씨랑 나랑 이 다음에 결혼해서 딸 시집 보낼 때 장롱 만들어 준다. 오달자. 네? 네 딸 시집 보낼 걱정하지 말고 너 시집 갈 걱정이나 해. 누가 널 데리고 가? 얘 웃기네 정말. 달자 씨 걱정 마요. 이거 저 주세요. 제가 갖다 심어갖고요. 이 다음에 우리 딸 결혼할 때 제가 해드릴게요. 예? 아, 경민 씨랑 수준이 안 맞는다니까요. 아, 이제 좀 저랑 어울릴 때도 됐잖아요. 잘 어울려. 둘이 결혼해. 내가 줄에 딱 봐줄게. 병태야, 네가 사회 봐라. 그래, 그래. 달자 씨 앉아. 응원 연습해야 돼. 자, 야, 야, 해롱아, 해롱아. 다 좋은데 내일 축구장에 고3은 못 가. 왜 못 가? 발 달렸는데 어딘들 못 가. 수업해야지. 와. 혜롱아! 좋은 방법 있어! 우리가 내일 결석해는 거야. 그리고 가자. 결석하면 막 또 부모님 모시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오전 수업 딱 받고 오후에 아프다는 핑계로 조퇴를 딱 맞는 거야. 에이 그게 쉽냐? 그리고 베스타포가 믿어주겠냐? 좀. 아니에요! 우리 오빠 사람 잘 믿어요! 야, 다짜. 네. 그 대신 너 잃으면 큰일이야, 정말. 어머, 혜롱씨! 저 혜롱씨를 왜 잃어요? 만일에 잃으면 경례 씨나 이르지. 그게 그거지. 얘 걸리면 나도 같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르지 마요. 아, 알았어. 이르면 안 되노. 어? 자, 다시 한번 박수 응원. 준비 시작. 쫙쫙쫙쫙쫙쫙. 박수 준비. 아. 자녀들 이렇게 자진 출출하셨나? 선생님 배가 싸하니 아파요. 배가? 아이고 이면에 우대가 아프다고. 네, 배탈이 났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우야꼬. 아 이거 배가 우야 아프냐. 아이고 자식아야. 전에는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어이구 왜 다리는 안 아프나 다리는 어이구 자식아 정말 아파요. 어이구 왜 군대기는 안 아프다 자식아 언제 사람 되겠네 이놈 자식아 선생님 정말 아프다. 빨리 가 조용 부리지 말고. 선생님 임마 졸업할 때 저 무등상부터 더 개근상은 타야 될 거 아니야? 네, 저는 개근상 필요 없어요. 졸업장만 주시면 돼요 선생님. 빨리 안 갈래? 빨리 가
수업 준비해 가서 빨리. 선생님. 어. 이놈 말려서 안 되네 이거. 어. 빨리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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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뭐라고 안 가. 야. 해라 해라. 어떻게 됐어? 안소가 넘어갔다. 안소가? 우리야 보고동만 독한 줄 알았더니 꽁치는 더 독하다 야. 우와. 그러면 할 수 없어. 이분이 담임 선생님 시간이니까 엎드려 자는 척해. 아픈 척해. 어? 내가 양호실 가서 약 타왔으니까 이거 약 먹고. 응? 이거 무슨 약이야? 두통약. 아, 배 아픈데 두통약을 왜 먹어? 아무 약이나 먹고 아프면 되지. 약봉지만 보이면 되니까. 알았어 놓고. 알았어. 어? 글쎄 뭐 내가 안 되니까. 아, 아, 숙여 숙여 숙여.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 국위 종목에 대해서 이론 공부를 하겠어요. 누구야? 네. 어? 임혜롱인데요. 혜롱이가 선생님 많이 아픈데요. 많이 아파? 네? 예. 아니 선생님이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요? 예 사실은요. 얼마나 아픈지 움직이지도 못해요 선생님. 꽤 병이 아니었구나. 예. 아니 저 그게 아니고 저 죽다 저. 척 늘어질 정도로 아파가지고요. 혜롱이 꿈쩍도 못해요 선생님. 그래? 자 이경래. 예. 너 좀 부축해가지고 예. 양호실에 좀 데려다주라. 네 선생님. 혜롱이가요 양호실 갈 정도가 아니라요 저 집에 가서 병원에 가봐야겠는데요. 열등하고 막 계속 알았어요. 이 많이 아픈 모양인데. 예. 이경래. 예. 저 혜롱이 집 알지? 예. 어? 데려다줘라. 예. 어? 예. 빨리 집에 가라. 야 혜롱아 우리만 가면은 병태가 잃을 것 같아. 책가방 들라 그래 책가방. 책가방 병태. 선생님 저기 책가방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겠는데요. 제가 부축은 해도요. 그래? 네. 어, 조병태. 예? 너 가방 좀 들어줘. 어? 나 싫어. 네가 해. 조병태. 예? 왜 너 이렇게 의리가 없어? 아니 저 수업 회의죠. 아 수업은 저 가다 주고 와서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의리가 없어? 빨리 가. 예. 선생님 맨장인가봐요. 아, 맨장은 그쪽 아니야 오른쪽이지. 아 왜 이렇게 뛰어놓은 데가 아프지? 야, 야 저, 가방 좀 줘. 이경래. 예. 너 저 집부터 가지 말고 예. 병원부터 가고 예. 너 무슨 일 있어 학교로 전화해라. 어? 예예. 조심해서 가. 네. 선생님. 아니 이거 다 남의 거지 뭘 그래. 집에 가라 조심해. 조심해. 교복 나갈 때까지는 아픈 척 해야지 듣잖아. 너희들 때문에 수업 다 했다. 이민홍이 너무 괜찮아? 네, 선생님의 열화와 같은 성원의 힘입어 거의 나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조금은... 네, 그래서 조심해야지. 네, 선생님이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참 무지하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 그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잖아. 많이 아플 텐데 오늘 좋다 또 해야지. 아니요, 선생님. 그만한 일을 갖고 참고 견디겠어요, 오늘은. 왜? 오늘 그 역전 마라톤 대회 있는데 아, 구경 가야지. 그 고3이 학업에 열중해야지 마라톤... 와, 너는 아프다고 거짓말 시키고 운동장에 가? 어? 너 응원하는 모습 TV 스포츠 뉴스에 다 왔어, 임마. 와, 네. 너 그러고 왜 거름대 가서 축구장에 뒤웃대고 이경래 같이 갔지? 이경래 데리고 와. 예. 네. 빨리. 경래, 제가 이리 와봐, 이경래. 네. 근데 저 너 응원을 어떻게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뭐 우리 학교 인재 났다고 막 기뻐하시고 말이야. 어? 너 덕분에 우승했다고. 교장 선생님은 사람을 너무 잘 보셔요. 어? 제가 이 다이아몬드 스텝하고요. 용춤. 아 이걸로 그냥 관중을 압도해갖고요. 선수들이 그냥 사기가 탁 진작돼갖고 역전시켰잖아요. 아 선생님. 아니, 너 교장 선생님은 좀 이해하는 줄 알고 있어 임마. 어? 너 3학년인 줄 알고 너 수업 빼먹고 거기 간 줄 알면 너 교장 선생님 성격 알지? 난리나 난리나. 어? 그냥 유급돼 갖고 그냥 응원단장 계속 하는 거야. 유급이 가슴이니? 아이고 이런. 선생님. 왜? 그래도 저 때문에 우리 학교가 이겼다니까 큰 보람을 느껴요. 아, 조병태. 어? 오늘 선생님한테 한 번도 안 걸리고 내가 하루 일과를 딱 마쳤다는 거 아니냐? 아 당연하지. 오늘이 일요일 아니냐 일요일. 야 오늘 일요일이냐? 그래. 야 학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냥 날짜 가는 줄을 모르겠다 나. 야 말은 똑바로 해라. 네가 무슨 학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날짜 가는 걸 모르냐? 놀다 보니까 정신이 팔려서 그러지. 아우. 빵 집에서 용 내라. 아 정말. 혜롱아 빵 빨리 주문해. 아저씨 지금 빵 먹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가 문제야? 난 빵 파는 게 문제야. 아저씨 이게 신곡이 새로 나왔거든요.
요 A면 첫 번째 거 요거 좀 틀어주세요. 아 알았어. 야 이게 뭐야? 톰 존스 아니야? 영국의 신인 가수 톰 존스의 Keep on Running 아니냐? 런닝 셔츠만 입고 달려라. 딱. 야 병태가 다이아몬드 스텝 이제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빵빵 춤. 빵집에서는 빵빵 춤. 빵빵 빵빵 빵빵. 야 재밌다. 어? 아저씨 빨리 틀어주셔요. 알았어. 아 참. 야 어떻게 추는 거야 이거? 야, 저 병태 딱 봐라. 내 춤추는 모습에 반해서 희구 씨가 장미 딱 한 다발 들고 왔다는 거 아니야? 진짜 네 거예요. 아니 여자끼리 꽃다발 주고 받을 일은 또 뭐 있어? 야, 그나저나 너 달짜 어떡하니? 왜 혼자만 왔어? 달짜 얘기하지 마. 안 보이니까 아주 속이 환하다 난.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뭐? 어쩌면 끝까지 못 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달짜 씨 어디 갔는데? 아, 눈치가 없냐? 달짜가 이제 전학을 간다는 거 아니냐? 멀리 멀리 전학 가라. 아, 그럼 이제 인간 임혜롱이 달짜로부터 그냥 해방감을 맛보는 거 아니냐? 달짜 아파요. 아, 달짜 씨가 아파? 왜? 꾀병이겠지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다 해롱 씨 때문이라고요. 해롱 씨가 달짜 마음 몰라주니까 달짜가 고민하다가 속병 어휴, 질질 짜지 말고 얘기해. 무슨 근거로 또 나 때문에 아프대? 근거가 왜 없어요? 그동안에 해롱 씨가 달짜 얼마나 못 살게 그러냐고요. 나 같으면요 벌써 죽었어요. 아니 살짜 씨가 얼마나 아픈데 아 그렇게 심해? 어? 누워서 해롱 씨만 찾고 있단 말이야. 아니 내가 무슨 집 나간 강아지냐? 날만 찾게? 차라리 벌레 찾으라고 그러라. 야 그럼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우리 다 같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둘이 가봐, 둘이 가봐. 아 참. 뭘? 미우나 고우나 매일 만나던 친구란 말이에요. 빨리 가요. 그래 그래 그래. 아 얘기 나이구나. 아 이거 또 뭐야 아저씨. 빵 안 시켜 먹길래 몇 개 쌌어. 달아 놓을게. 아 알았어. 아 가져갈게요. 지금 괜찮아? 해롱 씨 왔어. 해롱 씨 밖에 눈 와요? 야 4월 달에 무슨 눈이 오냐? 해롱 씨 러브 스토리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주인공 여자가요 백혈병으로 죽었대요. 근데 저도 어쩜 백혈병으로 죽을지 몰라요 해롱 씨. 야 우울하지 말고 얘기해. 야 내가 볼 때는 저기 달짜치 상사병인 것 같다. 혜롱씨 와줘서 고마워요. 아 됐어 뭐 오고 싶으면 왔냐. 그냥 오자니까 알았어. 아와! 알았어. 죽어도 못 잊을 거예요. 아이 참. 못다한 사랑을 이루지도 못하는 석양길에 이 승과 저 승을 헤매도는 육신. 혜롱씨 전 어쩌면 좋아요. 혜롱씨만 두고 저 홀로 떠나가야 된다. 야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유 알았어. 아유 나 갈래. 혜롱씨! 아, 안 나! 아, 왜 아프대 너 힘이 이렇게 세? 왜 아프냐고 이렇게 심하게 그래요? 아,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아. 사랑은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 얘 뭔 소리 하는 거냐? 정말 나 여기 온 거 정말 후회된다 정말. 아유. 사랑은요 후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슬픈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왜 그래? 채롬 씨, 부탁이 있어요. 뭐? 얘기해. 이 다음에요, 어. 우리 아이한테요. 엄마는 아빠를 죽도록 사랑했노라고 좀 전해주세요. 자꾸 저기 열어가자. 너 뭔 얘기야? 엄마 아빠가 왜 나와 여기? 혜롱아, 달짜 씨도 아프잖아. 그렇지. 혜롱 씨. 왜?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해주실 수 있죠? 아니야, 지금 노래할. 야, 병태. 혜롱아, 달짜 씨 아프잖아. 네가 위문 좀 해주고 좀 그래야지. 소원 들어줘요. 아, 정말. 그래, 한번 해봐. 별로 안 아픈 그래. 것 같아. 보세요. 며칠 후, 며칠 후. 아, 그럼 뭔 노래를 해줘? 나 아는 노래가 별로 없는데. 와라세이 있잖아요. 아픈데 무슨 와라세이. 와라세이 한번 해. 그래. 땅땅땅땅 따딩다다다 땅땅땅땅 따딩다다다 누워있는 탈자야 잽싸게 일어나라. 와라세이 왜?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아, 빨리 얘기해.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아, 저 시구야, 우리 잠깐 나가 있자. 아, 그래, 그래. 나가 있을게. 길 가니. 이거 같이 있어야지. 아, 혜롱 씨. 왜? 그리고요, 절실한 게 아니라고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혜롱 씨, 달짜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래. 야, 달짜야 좀 아프더라도 좀 씻고 아파라. 이게 선녀 여자가 무슨 두꺼비. 아유, 아유. 벌레 아파. 아, 경례 왔다, 경례. 비켜오도. 달짜씨, 걱정 마요. 저 왔어요. 네? 비켜. 너, 혜롱이로 달짜씨 이렇게 된 건 다 네 책임이야. 걱정 마요. 제발 혜롱이를요. 너, 혜롱이도 이럴 수 있어. 달짜씨한테. 나도 이만 번역했어. 이게 진짜 내가. 달짜 씨 앞에서 내가 너한테 질 줄 알아? 달짜 씨 하면 너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야야야야 이거 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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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달짜 씨 앞에서 결판네. 아, 아니 말. 내가 너 참아. 가만히 있어라 좀. 수혜들이 우리 집에 웬일이야?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달짜 씨가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우리가 저 위문을 왔는데요. 혜롱이하고 저 경례하고 둘이 막 치고 먹고 싸워갖고 우리 예? 달짜야, 너 이거 링겔병 깨끗이 씻어가지고 꽃병 안 했더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그 선생님, 그거 빼면 달짜 씨 죽어요. 빼지 마세요.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저... 일어나! 너 치워! 빨리 일어나! 이거 무슨 책 보는 거야 이거? 러브스토리? 공부하는 거 왜 서서 책을 읽어? 아직까지도 멀쩡했는데 왜 또 이러고? 응? 어? 오달자. 혜롱 씨. 꾀병을 앓고 그래 정말. 아, 그게 아니고요. 얘가 하도 안타까워하길래요. 제가 꾸며가지고 혜롱 씨 여기까지 데려. 아, 시끄러!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니도 왜 몰려다녀? 아, 지금 공부를 하든지 낮잠 자든지 해. 가자. 혜롱 씨, 그래도요. 저 생각해서 여기 와준 건 진심이었죠? 뭘 진심이야? 누가 오라고서 애들 따로. 이민호이. 왜? 너 왜 내 동생 밀어? 어? 학교에서 속색이면 됐지. 집에까지 찾아다니는 속색이니? 아우, 잘한다. 이거. 야, 이거 오늘은 온우이가 쌍으로 날 괴롭히는구나. 해롱이 뒤통수, 쌍고동 울린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해롱이었구나. 아, 이거 해롱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앉아.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에 앉아. 어? 어? 아니 오늘 왜 그러세요? 저 외상값 갚으러지 않았어요? 외상값 갚으란 소리가 아니야.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빵을 서비스로 줄게. 알았지? 야, 해롱아, 오늘 아저씨가 왜 저러시지? 빵집 아저씨가 이제 인간 이메롱이를 다시 봤다는 거 아니냐. 어쨌든 똥 자르는 거니까 먹자. 해롱아, 해롱아, 너 이거 상술이야. 속지 마. 이래놓고 네 외상 장부에 빵값 다 올라갈까? 난 안 봐요. 맞다, 맞다. 벌레야, 너 세상을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옛날 속담에 있잖아. 빵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이런 식이. 너 무슨 속담이냐, 속담? 네! 성의를 무시하면 못 써요!
근데 아저씨, 짠돌이 아저씨가 오늘 웬일이셔요? 너희들 내일 소풍 간다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달짜가 가르쳐줬지! 와, 혜롱씨! 정범은이 오달자 아니겠어요? 달짜 씨네도 내일 소풍 가요? 네! 혜롱씨! 내일 동릉으로 소풍 가시죠? 우리도 그쪽으로 소풍 가요. 야, 난 내일 소풍 안 간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달짜가 너를 위해서 빵을 3,000원어치나 주문했다고? 그래서 서비스로 내가 이걸 준 거야?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혜롱씨. 혜롱씨 먹고 나물만침 제가 빵 주문했어요. 오달자, 빵같이 생긴 너나 빵빵하게 먹어서 배가 빵빵하게 나오는 말도 말아놔. 안 먹는다. 거봐, 내가 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 혜롱씨 정말 빵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어. 달짜씨, 걱정 마요. 제가 먹을게요. 달짜씨 주문한 빵이라면 내 흰빵이든 뭐 다 먹을게요, 내가. 동료씨 빵 많이 먹어요. 사서. 아저씨! 빵 취소해요. 뭐야? 아, 반죽까지 다 했는데? 어른을 놀리는 거야? 뭐야? 에이, 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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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가깝아! 무슨 일이 이래 뜬다 하셔요? 너희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이 못된 것들 같은 약을 먹던 건 참나. 야, 왜 여기를 끼어들어와? 저기 의자 많잖아, 저리로 가 놀아. 뭘? 시구씨 일로 와. 왜요? 안 들어, 안 들어. 내일 소풍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디스커션. 바른 괜찮지? 디스커션 한번 해. 됐어요. 야, 혜롱아, 너 왜 애들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냐? 저 병태는 날 모르는구나. 어? 여자를 제대로 다뤄야 돼. 여자 다루는 법 1호. 미련을 갖지 말자. 이거 아니냐? 어? 야, 내 소풍 가는 거 계획 짰냐? 아이고, 계획하면 또 이경래 아니냐? 그런 건 일사천리로 다 돼 있지. 얘기해봐. 내일이 우리 그 고등학교실의 마지막 소풍 아니냐? 어? 고3 때는 가을 소풍이 없잖아. 계획? 걱정 마. 마지막이란 단어가 또 혜롱이의 심금을 울린다. 아니야, 혜롱아. 너는 소풍 두 번 갈 수 있어. 어떻게 두 번 가? 너 이번에 또 1년 꿇을 거 아니냐? 이게 또 꿇으래. 무슨 꿀을 만드나 이게 중요한. 나쁜 쪽으로. 혜롱아. 왜? 중요한 건 우리가 딱 소풍을 가잖니. 어? 그러니까 1학년들하고 우리가 놀 군번이 아니잖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 군번 우리는 아니야. 참나 기가 막혀서. 야! 우리가 무슨 학생이 무슨 군번 따지고 그러냐? 군번은 저 군인들이 따지고 그러는 거야. 어쩜 이렇게 안 믿게 됐니, 얘가? 그게 아니야. 세게 들어. 내가 얘기하는 건 뭐 1번부터 끝번까지 뭐 다 모여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끼어있고, 어? 그거 참 안 좋다고. 우리는 따로 어디까지나, 어? 어울려서 우리끼리 은밀한 야, 안 돼! 선생님 저기 있는데 우리끼리 저기 이렇게 모여서 놀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아주 혼나. 이게 우리끼리 은밀하게 노는 게 낫지, 그지, 혜롱아? 병태 말이 맞아. 에이, 우리끼리 오면 뭐하냐? 애들 앞에서 용돼야지, 안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내 얘기는 우리랑 달짜네 반 여학생들이랑 같이 모여서 미팅도 하면서 즐겁게 놀자는 얘기 아니야, 나는. 맞아, 혜롱 씨. 제가요, 여학생들 다섯 명은 자신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야, 우리 5대5 딱 됐다, 그러면. 그러면은 오달짜, 너 빼고 다섯 명이다. 아니, 그럼 나도 조건 있어요. 뭐? 경례 씨 빼고 남자 다섯 명. 에이, 그럼 우리 둘이 빠져요, 잘 됐네. 아니, 싫어요! 알았어, 알았어, 됐어. 그 대신 걸레 네가 우리 도시락 다 책임져. 그건 걱정 마. 너는 꼭 소풍날 김밥에다가 장아찌를 왜 넣냐? 어제지 이런 거 팍팍 박으려. 계란까지 넣게. 알았어. 에이, 혜롱 씨! 그런 걸 걱정해. 어머나. 뭐야 이거? 아유, 정말. 죄송해요, 혜롱 씨. 죄송한 꼭지금 뭐야? 이거요, 다 먹을 건데요. 사이다가 세 병 들어갔고요. 이게 혜롱 씨 주려고 제가 싸는 거예요, 어쨌든. 배낭은 정말 아름답다. 이 얼굴은 절로 돌려라. 안 되니까. 신경 많이 썼는데. 네. 1년치 싸는 것 같아. 당연하죠. 혜롱 씨랑 저랑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먹을 건데요. 나랑 은밀하고 난 일이 뭐 있니? 아유, 정말. 알았어, 야. 가봐, 가봐. 거봐. 내가 오를라며 오르라 그랬지. 썩은 나무 아니냐. 썩은 나무 올라가면 좀 뭐해. 너만 속내야. 가자, 가. 배낭 갖고 와. 아저씨, 이거 좀 쳐주세요. 신경 쓰지 마. 알아서 칠 테니까 아저씨가 낫자. 배낭. 썩은 나무를 했다, 나보고. 우리 달짜 씨한테 너무 그러지 마. 우리 달짜 좋아하네, 우리 달짜. 우리 달짜지, 우리 달짜야. 어쨌든 우리랑 친한데, 달짜. 야, 어쨌든 내 제대로 저 신경 써서 계획 짠 대로 해. 알았어. 야, 혜롱이 그냥 소풍 간다니까 기분 정말 좋다. 어? 우리 내일 가가지고 별일 몸을 한번 불리 살려보자. 아, 안 돼! 살풍 나! 야, 근데 여학생들 왜 안 오냐? 속 탄다, 이거. 물 좀 줘, 물. 물? 물 좀 줘. 야,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똑같은 물인데, 물. 짠! 맛봐.
이건 뭐냐 맛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우리가 고3 아니냐? 이거 25도 사업들이. 그게 오징어도 다 있어. 원래 어? 역시 넌 대단하지. 어? 나쁜 놈이야 임마. 학생이 무슨 술을 먹냐? 고3인데 먹을 때 됐지. 그래 그렇지 마. 나 한 모금 안 돼.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와. 여러분들. 야, 근데 여학생들 5명 오는데 우리는 3다냐. 딱 맞잖아 숫자. 어떻게 맞아? 한 명, 두 명, 세 명. 파트너 세 명. 그래 맞네 뭐. 야, 야. 아니. 너 혼자 하면 어떡해? 얘들아 빨리 와. 으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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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 배치를 하자. 저 이리 오시고요. 이리 오시고. 아, 저로 가세요. 야, 이렇게 가. 아, 야, 그래. 아주 네. 왜 이래 갑자기? 선물 있어요. 뭐야 이거? 이거요? 이거 보물찾기인데요. 1등서부터 5등까지 있어요. 단짜 씨, 내 거. 있어요. 와, 이건 뭐예요? 꽝이에요. 야, 이거 어디서 그랬냐? 저희 오빠가요. 저녁 때 만드는데 제가 슬쩍 했어요. 저는요, 해롱 씨. 사랑을 위한 사람은요. 물불을 안 가려요. 오달짜, 네 얼굴에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려. 곰빼. 하지만 고맙다. 사랑은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휴, 절로 가, 좀 절로 가. 자, 이제 좌석 배치가 이렇게 하니까 아주 참 잘 맞았어. 뭐 저 앉아서 놀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네. 자, 앉으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고3의 마지막 봄 소풍을 추억에 남게 지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벌레야. 하겠습니다. 튀지 마. 간단한 요점만 얘기해라.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했으니까 수건 돌리기 하고 놀자 이거지. 우리가 애들이냐 수건 돌리기를 하게. 아니 정말. 얼마나 재밌는데. 저 다 같이 이 노래 아시죠? 에이. 가방을 둘러맨. 하나 둘 셋 넷. 가방을 둘러맨 어깨가 아름다워 연마수 재밌는데. 무슨 분위기를 깨야지라. 재미만 놀잖아 지금. 재미 하나도 없고. 원래 그래 재미없었어. 뭐 이런 걸 하냐. 우리가 좀 이왕이면 고등학생답게 멋있는 게임. 짝짓기 게임. 아 그 짝짓기 야, 좋아요. 야 짝짓기 게임 같아. 네. 자 절 따라해보세요. 빵빵춤을 추세요. 시작. 빵빵빵빵빵빵. 아이고. 빵빵. 아이고. 이걸 추면서 두 명 그러면 두 사람이 짝짓고 세 명 하면 세 사람이 짝짓는 거예요. 네. 자 내가 따라하세요. 시작. 빵빵빵빵빵빵 남자하나 여자하나 여자하나 두 명! 얘 무슨 게임을 어거지로 해. 그렇게 어거지라는 게 어딨니? 어기 힘있어요. 자 다시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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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그냥 그렇게 아우가지를 써. 나는 미워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이왕 이어 새로운 여학생들도 있으니까 저기 저의 18번 와라세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롱아, 해롱아. 그거 또 애냐? 너는 매일 여학생 나타날 때마다 와라세일. 원래야. 좀 키워줘라. 예, 재밌어. 이거 박수. 와라세일. 박수. 다 같이 시작.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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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say. 아하. 아하. 아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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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데 니들끼리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예, 그게 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저 모여서 놀자고 이제 얘가 얘기를 해갖고 얘가 계획을 짜갖고 우리가 같이 하는데? 예? 다 똑같이 행동했는데 무슨 변명이 많아 임마? 아니 상황이 싫어. 아유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다 아프다 야. 저 물 있니? 예. 아 됐다. 어? 어 그래. 선생 그거는 지저분한 물이에요. 오늘 뭐 깨끗한데. 깨끗한 물을 드셔요. 없거든요 물이. 아유 혼났다 아주. 뭐야 이거? 약수 아니야 이거? 약수인데 누가 잤어? 어? 갖고기는요 제가 갖고 왔는데요 시키기는 해롱이가 시켰어요. 누가 준 거야? 누가 준 거야? 어? 꿀 앉아! 우리도요? 꿀 앉아! 그 여학생들은 뭐야? 어? 학교에서 다 모여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그래? 빨리 가! 네. 달자야!
일로 와. 너 왜 이러니? 응? 내 단순히 너 찾고 다녀놨더만. 빨리 가! 달채야, 너 그저 어제 오빠 그 보물찾기 그 쪽지 만든 거 있지? 그 1등에서 5등까지도 하나도 없던데 너 그거 안 가졌어? 혜롱 씨 줬어요. 아, 너만 생기기만 하면 혜롱이 다 갖다 주는구나. 어? 이메롱! 예. 이놈 착한 애 꼬셔가지고 말이야. 빨리 줘! 시끄러워, 빨리 줘! 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왜 두 개야? 예. 찾아봐 또. 세 개?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어. 가만 있어봐. 이거. 야, 이거 1등 어딨어? 어? 1등 어딨어, 1등? 선생님은 어쩜 되게 빈틈이 없으셔요? 이거 좀 왜 빼더니? 이제 철드니? 이제 철들어? 아, 사탕 날마디니까 정신 더 못 차리겠다. 조병태. 야. 아. 왜? 도시락 반찬 못 싸왔냐? 나 반찬 안 싸왔어 오늘. 야. 그럼 넌 밥만 싸우고 반찬 안 싸왔다 이거지? 김밥 싸왔는데 반찬이 무슨 필요가 있냐? 어.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야, 김밥 좀 먹자. 야, 안 돼. 우리 엄마가 나 혼자만 먹으라고 싸준 거란 말이야. 조병태. 김밥 하나 때문에 우정을 버리냐? 에이, 참. 맨날 그 김밥만 주라. 빨리 와. 우와. 그림 최고다, 최고야. 야. 조금만 먹어. 병태 멋진 그냥 이 반찬이 먹으면 정말 아름다. 야, 해라, 해라. 왜? 떴어, 떴어. 뭐가 떠? 교생! 교생 왔어, 우리 학교에. 좋아하지 마. 우리 학교에 오는 교생 선생님들 왜 하나같이 호박 아닌 매직당 하느냐. 아, 아니야, 이번엔 틀려. 게시트하고 오는데, 응? 여 선생님인데? 기가 막혀. 야, 뭐냐? 야, 너는 맨날 도시락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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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 먹고 그래. 아침부터 도시락 까먹어. 집어넣어 빨리. 제가 먹는 게 아니고요. 시끄러. 명태야,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시간에 먹는 거란다. 내가 점심시간에 먹어. 자, 들어오시죠. 우와. 아,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학교로 교생 실습 나오신 윤익기 선생님이시다. 에, 우리 반 부담임을 맡으셨어. 이메롱. 이메롱. 아, 예. 너무 멍해가지고 입을 못 다물어. 자, 첫 시간이 생물이지? 예. 첫 시간은 윤익기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거야.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수업 잘 받도록 해. 자, 올라오시죠. 선생님께서는 교무실에서 가서 쉬셔요. 너 때문에 못 쉬어. 그래서 지킬 거야, 이놈아. 인사할까요? 반장. 야, 네. 야, 녀석. 자리 차려! 똑바로 차려! 선생님께 대하여 아름다운 교생 선생님께 대하여 굉장히 안녕하세요. 필승.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반을 대표하는 저 반장 위에 있는 대표 반장이에요. 제 이름은 임혜롱이에요. 이 학교를 떠나시더라도 저를 기억해 주셔요. 네네. 제 이름은 유니키고요. 한강대학교 생물학과 4학년이에요. 선생님 재수는 안 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학교 몇 살에 들어가셨어요? 7살이에요. 7살. 7살에 들어가고 재수 안 했고. 야, 너 1년 꼴었잖아. 나이 삐까삐까해 너랑. 아니에요, 이키 씨. 아이고. 어디 나갈 차례죠? 오늘 저기 감수분열이요. 178페이지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왜 하고 많은 과목 중에서 생물을 택하셨어요? 전 생물을 좋아하거든요. 어쩌면 저하고 똑같으셔요. 저는 생물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동안 참 그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드려도 됩니까? 네, 물어보세요. 네. 저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태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남자와 여자의 신체 변화를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셔요. 야, 왜 쓸 게 없는 거 물어. 죄송합니다. 어?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확 장난치려고. 어? 앉아! 선생님은 왜 저의 학구열을 시키셔요? 너 수업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있었어? 예. 있어. 혜령이 너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러냐? 네가 무슨 생물 좋아하기는 네가 너 지난번에 27점 맞았잖아. 조용히 안 해? 선생님 앞에 용대를 넣어. 선생님! 오늘 수업 첫 시간인데요. 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노래부터 듣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와! 못해요. 어떡하지? 저 대신 노래 부를 사람 혹시 있어요? 아 저기 선생님 그래도 네. 되겠어요? 뭐 그렇게 하시죠 뭐. 아 그럼 오락반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어쩌면 저를 딱 찍으셔요. 야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선생님 이건 자의가 아니고요. 어거지로 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교생 선생님에게 인간 이메롱이가 노래 한 곡 바칩니다. 여러분 박수. 18번 와라세이 그거냐 원래 준비한다 와라세이 박수 준비 시작 여기 있는 선생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오라나 와라세이 안 하시네 선생님 예 어디 편찮으세요? 아 아니요 비 맞은 송아지 같아요. 선생님. 예. 대학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저 대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가보면은 잘 알겠지만은 아주 대학은 자율적입니다.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 마음대로 앉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자기가 임의대로 신청을 해서 수업할 수 있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대학은 뭐 농땡이만 쳐요? 야, 넌 무슨 말귀를 그렇게 알아들어? 그거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요, 선생님. 예, 그렇죠. 저 학생 이름이 이희구예요. 예, 이희구 학생 말이 맞습니다. 저 뭐 다른 질문 할 거 없어요? 미팅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아, 미팅이요? 아, 미팅은 남녀가 아주 자유스럽게 교제할 수 있고. 희구야. 너 침 안 튀니? 정말 밥맛이야. 뭐가 밥맛이야? 멋있고 잘생기기만 했는데. 아이고 눈도 뺐다. 멋있고 잘생긴 건 혜롱 씨지. 네 눈이 뺐다 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앉으세요. 자 여러분 저쪽 앉아서 나가면 걸레야 걸레야 왜 이러니? 꼭 너만 좋은 자리였냐? 선생님 옆에 행주가 앉아야지 걸레가 아니네. 선생님 제가 빵을 맛있게 사드릴게요. 아, 아니야 내가 사야지. 아저씨 빵 좀 주세요. 뭐 먹을 건데? 물론 맛있는 빵으로 주셔야죠. 아니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비싼 거? 야 너희들 선생님이 사신다는데 비싼 거 먹으면 되니? 알았어 되겠니? 알았어 내가 알아서 주문할게. 알았지? 네 조용히 해라. 그리고 보니까 셋이 친한가 봐. 네. 네. 제일 친한. 학교 다닐 때는 친구가 좋은 거야. 그럼요. 그리고 보니까 혜룡이는 친구들이 잘 따르는 거 보니까 인덕이 있는 거 같아. 인복뿐 아니라 저는 여복도 있어요. 미모의 여선생님이 빵도 사주시잖아요. 얘들아 많이 먹어라. 혜룡아 많이 드세요. 외상 아니지? 아저씨 외상 아니에요. 미모의 여선생님이 외상 아시겠어요? 싸. 선생님 이거 맛있어요. 아니 먼저 드세요. 먼저. 아니 드세요 선생님. 아니 먼저 먹어. 아니 먼저 드세요. 아니 선생님 드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남자한테 빵을 먹여? 야 너 왜 이래 이거? 저 달자 씨. 아 참 저기 우리 뭐 교생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면 남의 남자 넘봐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밝혀요? 내가 미쳤어? 전요 혜롱 씨를 위해서 순정을 바친 몸이에요. 야 좀 빠져라 뭔 순정. 지금 빠지게요? 어? 얘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얘라고 그랬어요? 얘요? 지금 이 순간은요 한 남자를 놓고 여자 대 여자로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결투? 왜 이래 정말? 혜롱 씨. 왜? 정신 차리세요. 이런 여자는요 도리가 9개가 달려갖고 이 다음에 결혼해도 결혼 생활 평탄치 못할 거예요. 아니 너나 결혼 생활 평탄하게 잘해. 아니 너 어느 학교 학생이니? 왜요? 뒷조사하려고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혜롱 씨는요 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요. 야 뭘 입고 냈지? 내가 뭘 입고야? 너 이리로 안 가 좀. 왜 그래요? 집에 안 가. 이게 정말 정말 왜 이러니? 어?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기가 막혀서. 형우 씨. 나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아 이키 씨 우리가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했나? 가요 우리 빨리. 선생님 우리 빵 사주기로 했잖아요. 내일 사줄게. 선생님 빵값 어떻게 할까요? 빵값이 문제야 지금. 야, 혜롱 씨, 내가 내쫓았어요. 조광지처를 누가 넘봐요? 조광지처 같은 소리 하네. 아유, 오달자 너 때문에 응? 내 인생이 먹구름만 잔뜩 꼈다요.
어? 아, 고민이다 고민이야. 뭐가? 야, 이거 우리 부친께서 또 학교에 안 오시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야,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저기 저 부모님 모시고 와야지. 우리 아버님은 그냥 학교를 가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시겠단다. 야, 아영아, 그러지 말고 게시타포 선생님한테 잘 좀 봐달라고 네가 그래. 조병태. 왜? 그걸 아이디어라고 내 앞에서 내고 있는 거냐? 아마 게시타포 앞에 이 얼굴 딱 뒤밀어봐라. 주먹뺏기 더 날라오니? 그러면은 달자 씨한테 부탁을 해봐. 달자 씨는 너랑 아주 그냥 사죽을 못 쓰잖니. 달자 이 앞에 가지 마, 제발. 배롱아, 빵 시켜. 아저씨나 많이 드셔요. 에이구, 이거 오는 애들은 왜 이런 애들밖에 없어? 예상은 내가 제일 많이 올려주는데. 야, 그나저나 해롱아,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지. 5교시 때는 분명히 더 담임선생님 시간인 거 뻔히 알면서 왜 땡땡이 쳤냐? 내가 아냐? 점심시간이 왜 이렇게 기나 생각했더니 만화가게 딱 시계가 죽어있더라. 와, 근데 박기정만화 새로나도 쫙 훑었잖니. 만화가게 아저씨가 매상 많이 올렸다고 서비스로 한 건 줬잖니. 해동아, 너는 청춘은 어지러워. 해동아, 너는 왜? 이 만화책 보듯이 책을 보면은 너는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할 거야 아마. 그래, 만화 보듯이 나도 용돼라, 용돼. 뒤에 비아냥거려. 아니, 그러지 말고 너 달자 씨한테 있지? 부탁을 해봐. 아, 됐어. 달자 아, 얘기할 테니까. 조용히 안 해? 하루. 왜 이래? 큰일 났어. 달자하고 이거하고 서울서 온 애들한테 미팅 쫓아나갔어, 거기. 그게 뭐 큰일이냐. 큰일 났지. 달자 그 얼굴에 미팅 백날 해보라 그래. 해보라 그래.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서울서 온 애들이 일진으로 온 애들이고 미팅이 잘 이루어지면 본대가 다음 주에 다 내려온대. 글쎄, 나 달자한테 관심 없어. 뭐야? 서울서 온 애들이 우리 동네 여학생 다 꼬셨가 봐라. 원주민 우리는 뭐냐고. 야, 누가 무슨 아프리카냐? 원주민은 무슨 원주민이냐? 아, 참아. 이건 힘도 없는 게 꼭 까불 죽어. 아는 게 힘이다. 경험 남자 베이컨이 그랬다. 모르는 게 약이 안 나 까불지 마. 그지, 예롱아? 베이컨 먹을 순서는 맞지. 이건 무식해갖고. 지는 더 무식합니다. 이건 뭐라 그랬어? 아, 넘어가. 예롱아, 여기 앉아있을래? 거기 가갖고 우리가 깽판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가만있어. 그럼 심심하던 차에 한번 가봐. 그럼 가지. 김혜롱이가 딱 나타나면 서울놈들 기 딱 죽을 거야. 그럼 당연하지. 야, 혜롱아, 너 달자 씨가 쫓아다닐 때 너 귀찮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잘 됐잖아. 조병태, 이거 싫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범향토적인 문제야, 이건. 그럼. 내 향토, 내 강산, 내 고장을 내 손으로 지키자. 좋은 얘기 아니냐? 이거 우리 토백이 아니야. 야, 가자. 야, 혜롱아. 왜? 사바고 몽둥이 갖고 갈까? 막 그런 걸 왜 갖고 와? 아, 우리가 이제 딱 어이구, 겁먹지 마. 똥깨도 지지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가. 어이, 난 만약에 나 와. 형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하여간에 제쪽 쳐다보면 참. 아,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이란 마음을 읽는다고나 할까? 그런 거죠, 뭐. 어, 너무 멋있어요. 우리 동네 남학생들은요, 그런 말 몰라요. 그게 뭐가 멋있어? 그게 시골 학생들의 한계라고. 이 서울 학생들이 이 세련된 말을 모르는 그 촌스러움.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쵸? 서울 학생 하지 마세요. 서울 학생 별거 있나요? 조금 견문이 넓다는 거. 그리고 뭐 세련됐다는 거. 그리고 창경원이나 남성공원을 내 집처럼 드나든다는 거. 그리고 독수궁 돌담길을 매일같이 거닌다는 거. 아, 우리도요. 뚝실리 저수지 뚝방 맨날 걸어요. 에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저요, 서울 구경 좀 시켜주세요. 차비는요, 제가 낼게요. 서울도 안 가봤어요? 네. 그림 좋다. 그림 좋아. 안 불어라, 좀. 희롱 씨. 반기지 마라, 달자야. 너 부러운 거 아니다. 반기긴 누가 반겨요? 남녀가 미팅하는데 왜 나타나고 그래요?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요. 어쩌, 야. 어쩌, 어디가? 아니, 저 얘네들 이 동네 사는 애들인가 본데 우리 인사하고 지내자. 애들? 허! 쟤네들 진짜 웃기는 애들이네. 해롱아, 우리 쟤네들 아주 혼내줄까? 철랑대지 말고 좀 빠져. 거봐, 해롱아, 내가 몽둥이 바꾸자 그랬잖아. 그럼 조용히 안 해? 야, 우리 어? 같이 놀자. 같이 놀긴요. 촌스러워서 놀 줄도 몰라요. 우리끼리. 야, 너 맨날 해롱씨 그랬잖아. 일편단식 민들레라며? 나 이제 민들레 안 하기로 했어. 와. 그러니까요,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요. 딴 데로 가요. 야, 곱게 갈랬더니 안 되겠는데 달자 애가 또 박혀. 너 보러 온 거 아니야?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오는 거냐, 얘네? 야, 노는데 허락받고 노냐? 노냐? 요자 붙였어요. 요자를 늦게 붙였잖아. 어우, 정말. 어? 여기 우리 동네 이장님 땅이야. 허락받고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저
예, 이장님 우리 삼촌. 뭐? 삼촌이에요. 허락은 맡았어? 그럼요. 그래? 되네 뭐. 야, 그럼 우리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우린 막 토백이 아니야, 토백이. 아니, 좀 그러지 말고 돼. 우리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같이 먹고 놀아요. 앉아요, 앉아. 야, 이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먹을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네. 바나나네, 해롱아 이거 먹자 우리. 야, 맛있겠다. 야, 너들 추하게 먹지 마라. 어? 내려놔. 애들 앞에서 정말 하나만 먹을게. 야, 노는 거 보니 형편없다 야. 너 가서 저 집에 가서 야외 전축 갖고 와봐. 야전 딱 틀어놓고 재밌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서울 학생들은요 야전 취급 안 해줘요. 그거 있잖아요, 아까 그거. 카세트. 네, 카세트. 아, 카세트. 그거 보여줘요. 아, 요즘 나온 방송. 우와. 어? 야, 이거 소리 처음 보는 거다. 이거 소리 나요? 와, 우리 친척 집에도 있어. 내려놔. 이거 동네들이 이렇게 추하게 노래. 우리 동네는 없잖아. 구경해. 내려놔. 기계 좋은 뭐해? 기술자가 좋아야지, 어? 야, 하모니카 한번 쫙 불어봐. 아이, 그 정도로 또 내가 준비를 딱 했지. 기로 놀아야지. 그럼, 딱. 이게 근데 해롱아. 기를 빡 죽여. 그럼. 침이 많이 들어갖고 잘 안 나오고 좀 죽이지 말고 다녀라. 아, 저 우리 저 기타 갖고 왔으니까 기타 치고 나요. 기타. 예. 기타 또 내가 많이 다뤄봤지. 야, 해롱아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왜 몰라? 뚜두두두두두 와이파우. 기타는 불로 치는 것도 있지만은 소리. 이거 이거. 그럼 해롱 씨. 왜 그래? 이거 기타분들이 이렇게 뚜두두두 망가져요. 칠 줄도 모르면서 왜 그래요 정말? 딴 데 가요. 아 달짝이 해봐. 너나 딴 데로 가. 내 앞에서 사라져. 우리는 지금 남자 대 남자. 서울 남자 대 응? 시골 남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시골 남자가 뭐냐? 준 도시 남자의 얘기야 우리는. 근데 해롱아. 맞아. 왜? 우리가 사실 분위기나 얼굴로는 좀 밀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노래 잘하잖아. 노래를 우리가 밀어붙이는 거야. 사실 밀 것도 없죠. 좋아. 야, 야. 이걸 우리가 좀 응? 준 도시에 살지만은 응? 노래는 진짜 세련되게 잘해. 어? 야 박수 한번 쳐봐. 어? 우리 해루님서 남진 형님의 어? 님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봄철에 구름과 두침을 짓고 사랑하는 노래인가 봄놀이를 보고 싶어. 아 어떠냐 봤지? 이 정도 이 정도는 노래 촌 아. 아까 그거 보여줘요. 흑아까 그거 엘비스 프레슬리 해도 돼요 여기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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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근데 기타 조금만 쳐봐. 무슨 뭐 하려고 그래? 이거 조금만. 아유 별걸 다 빌려달래. 그래 한번 해봐. 팝송도 할 줄 아는데. 아유 해봐. 뭔데? 하요 하요 기도 마시니 마소 오예야 까까까 빠링걸로 까까까 빠링걸로 예 잘하는 거 알아. 아 이것들이 뭐 좀 다 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려고 그러네. 그래 노래는 니들이 좀 낫다. 자 춤은 나한테 안 된다. 춤은 나한테 안 될 거다. 와라세. 춤은 안 되지. 그래. 와라세. 팝송은 팝송으로 그럼. 죽여라. 와라세. 시작. 팝송. 박쳐. 시작.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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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락생. 따라해. 밥 먹었냐? 그럼 마지막 최후 승부를 남자 대 남자로서 되는 거야. 결투를 그러니까 합니다. 결투. 이따가 밤 10시까지 뒷산 공동묘지 첫 번째 비석 앞으로 딱 나오라 이거. 야, 공동묘지 왜 그런 데서 만나? 달짜야, 희한해야 봐라. 결정적인 순간에 딱 꼬랑지를 내리잖아. 이게 서울 남자들이야. 기백이 없잖니 벌써. 우리 나갈 거야. 어쩌려고 그래. 야, 여기서 기죽을 수 없잖아. 우리 나가야지. 야, 달짜야, 어떻게 해봐. 얘네들 왜 이러니? 낸들 아니, 날 사이에 두고 이러는데. 누가 널 사이에 두고. 얘네 있다, 이거 확실히 시간 지켜. 나와. 가자. 해롱아, 나는 안 가도 되지. 오지 말어. 야,
으시시. 어! 무섭다. 혜롱아. 혜롱아. 야, 무서워. 뭐가 무섭니, 남자놈이. 야, 병태는 기억 관원놈만. 병태놈 드디어 우정을 버렸다. 어? 아니야, 혜롱아. 나 여기 있어. 무슨 뭐 했마? 망 보고 있잖아. 어두운데 망 볼 일 뭐 있니 또? 차례도 비겁하긴 비겁해. 야, 걔네들 근데 진짜 나올까? 안 나오지. 겁먹고 지들이 나올 수 있겠냐? 야, 나 왔다. 아, 근데 그 어, 누구야? 야, 우리 왜 불었어? 아까 걔들 맞니? 맞아. 응, 맞아. 니들 서울서 왔다고 우리 시골 애들이라고 깔보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돼. 우린 후배기야, 인마. 오늘 하여간 꼼짝 안 있어. 혼날 줄 알아. 걸레야, 어? 저쪽에 무섭게 생긴 애 있지? 어. 삐쩍 말르고. 어. 걔를 내가 맡을게. 아니야, 내가 맡을게. 내가 맡을게. 아니, 내가 맡을게. 여기 있겠니? 그래, 알았어, 그럼. 야! 하면 시작이야. 그게 공격. 어, 저쪽에 맡아. 야, 너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어. 왜? 좀 떨어져. 남자답게 앉아. 앉아, 남자답게. 그래, 앉아서 그래. 아! 야! 아, 야, 뭐야? 잠깐, 잠깐! 야, 야, 야! 잠깐! 힘 맞았어, 잠깐! 힘 맞았어? 아, 뭐야? 야, 잠깐만, 야, 나봐. 왜 이래? 기쓰지 말고. 나봐, 나봐. 아,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이래? 너 안 놔? 야, 야, 너 놓으면 칠라 그러지, 너? 안 치게 놔, 그래. 안 치게 놔. 놓으면 안 친다. 그래, 안 치게 놔. 때리면 안 돼. 그래. 알았어, 떨어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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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내가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싸우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 야, 헛소리 부리지 말고 그냥 어. 사이좋게 지내자, 어? 사이좋게 지내. 그래, 알았어. 야, 혜롱아, 응? 어떻게 된 거야? 뭐 일이 어,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냐. 니들 앞에서 용들려다가 완전히 망신 당한 거지. 안 가겠다. 야 이거 네가 우리 오빠 몰라서 하는 얘긴데 너 우리 오빠가 난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가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도 따라올 거야. 너 우리 오빠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오빠! 안녕하세요. 어, 어서 들어왔구나. 네. 아니, 달짜야 너 오빠 저 인감도장 못 봤니? 인감도장이요? 아, 내가 아침에 쓰려고 분명히 여기다 넣어놨는데 없다. 어? 이거요? 아니 오빠 도장은 네가 왜 가지고 있어? 성적표 도장 찍으려고. 너 이제 오빠 주머니까지 두지니? 그거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오빠, 선생님이요. 오빠 학교에 오래요. 못 가. 어? 네 담임선생님한테 오늘 전화 왔었어.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아이고. 오빠는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주니? 허구한 날 꼴등인데. 너 하여간 오늘부터 금종령이야. 어? 학교 갔다 딱 오면은 세수 깨끗이 하고 나오지 말고 공부만 해, 알았어? 빨리 들어가. 오빠. 자, 아저씨 한번 보시라니까. 아, 나 그런 거 싫다니까 보는 거. 아, 한번 보세요. 영가로 해드릴 텐데. 아, 일 없어요. 아이고, 일 없기는 좀. 아, 귀찮게 하지 마. 아이고. 왔어? 아까 어. 계산을 어떻게 하지? 아저씨! 아, 왜? 아, 여기 빵 좀 주세요. 알았어. 이봐요, 학생. 왜요? 야, 넌 왜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한테 신경 쓸래? 말 시키잖아, 괜히. 이제 한번 기고하고만 그래. 뭐라고요? 되는 일이 없지. 없을 거야.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요. 학교에서는 아주 사고뭉치고만 그래. 아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맞지 뭘? 내 눈은 못 속여. 공부운이 없어. 공부 때려쳐. 해봐야 고생이네. 이번에 또 밑바닥을 헤맸구만. 네? 아이 뭘 놀래? 얼굴에 씌어져 있는데. 참 그거 이상하다. 공부는 없는데 또 결혼은 있어요. 올해 시집 가겠구만. 아저씨 저 학생이에요.
올해를 놓치면은 평생 결혼하기 힘들어. 나무하고 결혼 수가 있구만 그래. 나무하고 결혼을 해요? 나무 목자 말이야 학생. 목자성을 가진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니까 꽉 잡아. 나 목자성 가진 사람 아는 사람 없는데. 목자성이면은 이 씨, 박 씨, 해롱 씨는 아니야? 아니 임해롱이잖아. 어. 야 그러면 임 씨면은 나무 목이 따블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꽉 잡아. 해롱 씨, 해롱 씨. 놓치면 끝이야. 꽉 잡으라고. 아저씨, 고마워요. 아니, 고맙긴 뭐. 저 복채 대신 내 빵값 좀 계산해. 네네. 그래야. 와, 붓 들고 늘어지라 그랬지? 그 분명히 하늘의 뜻이야. 그래. 그래, 잘해봐. 아, 해롱 씨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해롱 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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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뭐야, 뭐야, 이거. 왜 그래? 누나! 혜롱씨, 우리는 이미 이제 한 배를 탐험이라고요? 와! 한자씨 배 타고 어디 가세요? 나도 데리고 가요. 배 타는 거죠. 경례씨 끼지 좀 마세요. 혜롱씨! 왜? 우리요, 집들이 할 때 경례씨는 오지 말라 그래요. 야, 달자는 것도 이사 가는구나. 달자 이사 갔네니까 그냥 한춤이 절로 나온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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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우리 집들이? 어? 이게 무슨 말이야? 혜롱 씨랑 나랑요. 야, 내가 너랑 왜 집들이를 해봤지? 혜롱 씨 우리 결혼할 거예요. 어, 웨딩 드레스는요. 아, 뽕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많이 목이 파여갖고 볼락말락하게 입고요. 봐봐. 결혼식을 새벽에 하냐? 웨딩 마치 몰라서 기상나팔 불고 앉았어. 아니에요, 혜롱 씨.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요판 하나 져주세요. 아, 절로 가. 하나 좀 떼줘. 어이, 끼지 마요. 혜롱 씨. 왜? 저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저 참. 좋아하면서 이러는 게 더 매력 있을까 봐 그러는 거죠? 아이고, 그렇지. 달자 씨, 저도 달자 씨 좋아하니까 저도 매력 있는 거죠. 제 팔짱도 한번 씌워주세요. 아이, 네? 아, 이거 좀 네? 나아요. 영래 씨가 이러는 게 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니까요. 혜롱 씨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우리 부부싸움 될라. 뭘 부부싸움이 나와? 얘 정신이 어떻게 되네 아니야? 얘 이상이지 지금? 어? 어머 혜롱 씨, 왜? 부부 사이에서도요 말은 가려야 돼요. 하실 말씀이 있고 못할 말씀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 그 말은 맞다. 뭐가 맞아 이거? 혜롱 씨, 왜? 빠르면 빠를수록 좋대요. 뭘 빠르면 뭐가 좋아? 우리 결혼 날짜. 날짜가 뭘 어떻게 됐다고? 점쟁이가 그랬어요. 혜롱 씨랑 저랑 꼭 결혼해야 된다고요. 예, 정말로 그랬어요. 이번에 결혼을 못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요. 평생 아니라 죽어서도 내 얘랑은 안 한다. 어? 꿈에도 내 꿈 꾸지 말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어린애가. 혜롱 씨. 왜? 이건 운명이자 숙명이에요. 혜롱 씨 괜히 남들이 보니까 이러는 거죠. 사실은 저 좋아하면서. 참. 저도요. 내 남편이요. 마누라 자랑하는 팔불출 되는 건 싫다고. 아니 나 왜 좀 떨어져서 얘기를 했지. 이거 아니고. 안 나 이거. 아니 저 바꿔서 하라 바꿔서. 예, 일로 오세요. 아, 나요. 정말 왜 이래요? 뭘 왜 이래? 어? 참 이거 앞날에 이거 걱정되네 누가. 그럼요! 혜롱 씨 닮은 아들 넷 낳고 나 닮은 딸 셋 낳고 혼자 그냥 시큰 나 결혼해서 나중에 중요한... 아 혜롱 씨 아니 됐어 됐어 야 얘 좀 정신 차리게 해라. 야 병태 가자. 뭐 저런 게 다 있냐. 달자 씨 제가요 달자 씨 좋아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인데요. 달자 씨 오늘 약 먹고 푹 쉬세요. 예? 맨정신으로 내일 만나요. 혜롱 씨 약 좀 사세요. 꼭 사주세요. 동네 집 만날 일 없어요. 야콘치 짜장면 집에서요. 야 안전하네.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네가 내 마음 알아? 정말 혜롱치 정말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야 그나저나 빨리 들어가야 돼. 너의 오빠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니 요즘. 야 달자 빨리 가자. 아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이 오달자가 중대 결단을 내릴 거야. 이 오달자의 결심이 뭔가를 그냥 보여줄 거야 아주 그냥. 혜롱 씨, 혜롱 씨, 혜롱 씨, 혜롱 씨. 아니 아는 멈추기엔 아름다운 목소리가. 달자는 웬일이야? 어? 뭐, 어디 가냐? 저 집 나왔어요 혜롱 씨. 어 집에 나와. 혜롱 씨 때문에 지금 나왔으니까요. 오늘 밤서부터 책임지세요. 뭘 책임을 져요. 정말 웃긴 년이야 낮에서부터. 차라리 걸레네 집이랑 가라. 이 웃긴 년이 정말. 혜롱 씨. 왜? 제가 살 길은요.
혜롱 씨와 함께하는 길이에요. 아, 너하고 뭘 함께 해. 정말 이거 빨리 안 가주면. 아니에요, 어머님. 계속 수면을 취하셔요. 아, 밖에 누구 왔냐고. 아니, 아무도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 오달자예요. 며느리? 예, 야, 달자야. 아니, 왜 차다 폭착 좀 해요? 야, 인상이 주시한 것 같은 걸. 왜 그런 눈으로 절 보셔요? 언제부터니? 응?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머니. 아니, 아무 일도 없으니까 얘기... 며느리라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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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드디어 얘가 아니요. 일을 저질렀어요, 일을 저질렀어요. 일을 안 저질렀어요, 어머니. 이건 아니긴 아니에요. 너 단짜 정말 오늘 다리 몽댕이를 부지런히 밖에 안 나가지? 아니 아니 아! 우리 여자들 앞으로 와서 차가워 차가워 다녀 어? 어디서 막 아니 말아 어머니! 이리 와라! 어머니 일단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얘기해? 네. 며느리라고? 네 며느리. 어디서 며느리야? 아이고 모르겠다. 아니 혜롱씨 오달자 일로 와봐. 너가 우리 집까지 쳐와가지고 내 인생에 먹구름을 끼게 만드냐?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어? 너 무슨 결혼을 했냐? 왜 이래 정말? 저요 여기서 살다가 혜롱 씨랑 결혼할래요. 어? 너 무슨 소리 그렇게 하는 거니? 고등학생이 무슨 결혼이야? 점쟁이가 그랬어요. 혜롱 씨랑 결혼하지 않으면 큰일이 닥친다고요. 큰일 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버님? 아버님? 네. 아 여보. 아 얘가 나보고 아버님이 돼. 아유 좋기도 좋책이야 정말. 지금 이때 웃음이 나와요? 응? 야! 너 일로와 임마! 일로 와! 왜 저한테 무릎 꿇어 임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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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 혜룡이를 야단치고 그래요? 아버지 꼭 나만 그래. 죄가 있다면 막말로 집에 쳐들어온 얘가 잘못이 있지. 그리고 너 얘 집에 가 얘 응? 밤에 다 큰 여자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 거 실례야 응? 이렇게 오는 거는 네 신세 망치는 거고 우리 혜룡이 신세 망치는 거니까 집에 가서 공부나 해! 응? 안 돼요? 아니, 몰라서 물어. 똑같아 임마! 이럴 때라 집에 가자 얼른. 집에. 아이, 어? 저... 아이고 아이고 얼른 따라 나와. 아버님! 나와 나와. 아버님 조만간 다시 찾아뵐게요. 뭘 와? 빨리 안 가? 야 정말 정말 야 정말 참 요즘 애들이 그래 아버님 정말 무서워라. 네가 더 그래 네가. 네가 더 무서워 임마. 어? 아유 저놈아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여자 공문이나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뭐 결혼한다고 쫓아오려나. 이놈이 정말 오늘 다리 몽대. 아니 왜 아버님 나만 가고 너 임마? 아니 지금 아버님 말한다 안 말고! 오늘도 수업이 왜 복도에다 이게 휴지들 버리고 그래? 쓰레기통 갖다 넣어. 네. 앉아. 네. 촬영. 경례. 안녕하세요. 잘들 잤어? 네. 네. 뭐 안 온 사람 없지? 네. 네. 그 빈 자리는 뭐야? 예, 네, 해롱이가요. 화장실 갔습니다. 화장실이요. 화장실 갔어? 네. 오 말이야 노는 시간에 화장실 안 가고 수업 종치 화장실 가고 말이야 이놈들. 조건반사죠 뭐. 조건반사. 예? 뭐 상이야 이놈. 한쪽 대 그러니? 그러자 이번 주 주후는 지각을 하지 말자야. 우리 반은 뭐 특별하게 지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예. 일단. 안녕하세요. 너 화장실 갔다 오는 거야? 지금 등교하는 거야? 네 집에서 이제 오는. 지각이야? 네. 이경래. 예 집에 있는 화장실 들렸다가. 시끄러마. 호바나가 뭐라 그랬어? 그런다. 아니 너는 공부는 내가 포기했다고 그냥 그렇다 치고. 왜 생전 지각 안 하던 애가 왜 지각하고 무슨 일 있어? 웬일이야? 달자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자꾸 달자를 자꾸 걸고 넘어져 임마. 달자가 그렇게 착한 애만은 또 아니에요. 싫어! 이거 아니야. 들어가. 네. 지각하지 마. 예. 핑계대다 혼났어. 그러자 오늘 저 주번 누구야? 네. 어 주번이야? 너 저 분필 지우개 이거 벽에다 대고 막 털지 마. 네. 어? 허옇게 대도 보기 싫잖아. 오늘 또 장난치지 말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수업 받도록 해. 이상.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어, 너 머리 좀 깎고. 조용히. 아유 정말 나. 아 참 기가 막혀서. 야 해롱아.
무슨 일 있었냐? 학교까지 다 놓고 왜 그러냐? 야, 어젯밤에 정말 악몽이었다, 악몽. 뭘 왜야? 꿈 꿨다고 그러잖아. 야, 꿈속에 귀신 나타났지. 내가 애들이냐? 귀신 꿈을 꾸게? 응? 그럼 왜 그래? 야, 달짜고 무섭대. 응? 어휴, 달짜씨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 얼마나 착하고 이쁜데. 착하긴 뭘 착했나. 어제 그냥 짐을 싸들고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 있지? 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줄 알았다. 아니 달자 씨가 너희 집에 왜 쳐들어갔어? 아 그 점쟁이가 뭔가 뭐 얘기하고 올해 안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랑. 응? 응?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가 되겠다는 거야. 나 기가 막혀서. 와 해롱이 어제 정말 어 돌아버릴 뻔했어. 야 해롱아 결혼만큼은 안 돼.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해. 졸업해도 걔랑은 안 해. 네가 알아서 하고. 아 진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냐. 달자 씨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면 난 쌍수 들고 환영하는데 해롱이네 집이나 쳐들어가고. 참. 야 그거는 달자가 돌아버리기 전까지는 그거 조금 힘들 거다 아마. 이게 돌아버리게 말을 그렇게 야무지게. 너가 조금 톱 좀. 에? 아이고 뚜껑. 이게 그만 그냥 하려고. 아, 안 앉아볼래? 이것들은 꼭 토닥거려. 내가 지금 이 난관을 타게 하느냐 못 타게 하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지. 뭐 그러니까 달자 씨가 해롱이 너한테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 아니야. 그래. 아! 좋은 수가 있다. 뭐? 달자를 전학 보내는 거야. 그만 냅둬. 그만 말 같은 얘기를 해라. 아! 좋은 수가 있다. 뭐? 이번 기회에 해롱이 네가 전학 가. 너 나가라 인마. 너 나가. 아! 좋은 수가 있다. 조병태. 어? 너 이번에도 헛소리하면 한 대 맞는다. 헛소리 아니야. 이번엔 틀림없어. 그럼 얘기해봐. 달자 씨한테 있지. 아주 멋있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딱 소개시켜주면 달자가 홀딱 빠져갖고 해롱이하고 둘이 쭉 찢어질 거야. 그런 남자가 어딨냐 인마. 나 있잖아. 그 봐, 내 맞았잖아. 뭘 홀드 맘마 그게 의견이야? 네 아이디어라네. 이건 뭔데 이제 머리도 안 좋은 게 그냥 남의 거 같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얘기나 해봐. 원래 여자라고 하는 건 봐라. 잘해주고 그러면은 좀 튕긴다고. 근데 좀 쌀쌀맞게 대하면은 어?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잖아. 그래서? 어? 나봐. 나만 해도 난 달자 씨한테 잘해주니까 어? 쌀쌀맞게 대하고 너는 못해주니까. 뭐야 지적을 하니까 얘가 싫어하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 일리 있는 얘긴데.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달자 씨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래, 응? 그래, 그래. 그래갖고 응? 멀어지게 하는 방법. 알았어, 그 방법을 한번 밀고 나와보자. 그래. 아, 정말 피곤하다. 남자란 여자가 막 잘해주면은 튕기고 여자가 냉정하고 쌀쌀하게 대하면은 오히려 자기한테 관심을 갖게 된다고. 그러다가 혜롱 씨가 나 더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거? 아, 그렇지 않아. 남녀 관계라는 건 밀고 땡기고 이런 맛이 있단 말이야. 진짜지? 그래 정말이야. 믿어도 되는 거지? 나만 믿으라니까. 작전이야. 아 글쎄 빵을 안 시키고 무슨 그 역정 뭐이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아저씨 이따 호롱 씨 오늘 시킬게요. 아 빨리 빵 시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따 시킬게요. 아 지금. 안녕하세요. 아이고 혜롱이었구나. 오늘은 빵 시켜야지. 아 지금 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씨. 아, 빵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아, 저 얘기가 잘 되면 이 집 빵 다 사드릴 게 없냐 마세요. 이 얘기 잘 됐다 치고 빵 먼저 시키면 안 될까? 아, 그렇게는 못해, 아씨. 아, 나는 떡밥 먹고 장사해? 아, 모른 빵 뒤엎고 먹고 가? 아, 참, 아씨. 아씨. 야, 오달자, 너 정말, 아유. 너 정말 내 앞에 나타나 자꾸 그럼 정말. 아까랑 얘기가 틀리잖아. 아직 얼굴만 보면 그럼 승진 안 됐다. 그래, 부도. 달자 씨 안녕하세요. 어쩌면 달자 씨는 오늘따라 이렇게 예뻐 보이세요. 달자 씨의 그 머리에 꽂고 있는 핀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나 절 주시면 제가 평생 정표로 간직하겠어요. 머리 풀려. 예. 머리 풀려 있잖아 혜롱 씨. 야야 오달자. 머리 핀을 왜 달래요? 사랑의 정표로 간직하고 싶어요, 달자 씨. 정 필요하면 사석 꽂으세요. 됐어, 됐어. 아, 안 가져와. 아, 정말 이게 정말 잘해줄라니까 승진을. 재롱아, 한 번 참으면 평생이 편한데 그걸 못 참으면 짠짠짠. 야, 눈 딱 감고 참아. 알았어. 어? 참아, 참아. 달자 씨, 잠시 전에 저의 무리한 행동을 용서를 해주셔요. 그리고 어젯밤에 저희 집에 오신 건 정말 잘한 일이셨어요. 저희 부친님, 모친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셔서 얼른 그 혼인 날짜를 잡으래요. 결혼하래요? 네. 그래서 우리 둘이는요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해롱이는 까만 연미복에 빨간 장미를 달고요. 착장을 끼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신 챙기세요.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누가 해롱 씨한테 전한대요. 아니 달자 씨가 또 어제 청혼하시고 이러시면 저는 평생을 혼외비로 살아야 되는데 좀 그거야 혜롱 씨 마음이
말이죠. 여자가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른 건 몰라요? 그래서 여자가 갈 때란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니까 전 몸뚱들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저랑 결혼을 부탁드려요. 어, 싫어요. 이제 해롱 씨가 싫어졌어요. 세상 살다 보니까요, 해롱 씨보다 더 멋진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심이세요? 그럼요. 그럼 저는 영원히 이제는 영원히 갈라쓰는 거예요? 그래요, 싫어요. 그럼 각설에도 부탁해요. 어, 무슨 각설에도 싫대는데. 두 말 하면은 그럼 이제는 두 말 하기 없게요. 어, 두 말 안 해요, 싫어요. 두 말이지. 야! 야! 야, 성공이다. 가자. 성공. 아저씨, 빵을 다 살게요. 왜 이래? 아니야. 누가냐? 누가 죽겠어요, 이런. 아, 죽인다라. 왜 이래, 이거? 이런 게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아, 정말 그 어떤 점쟁이가 그걸 죽으려고. 아니에요. 사주. 저기 글쎄 안 본다니까. 왜 그래 사람이 이거. 아니 올 신세. 안 봐 안 봐. 아씨 잠깐만 봐요. 아니 뭐 궁합이나 사주 보게. 아니야 그런 거 안 봐요 씨. 아니 그럼. 근데 아저씨가 저 얘한테 뭐 올해 안으로 결혼 안 하면 뭐 평생 못 한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 그 말 했지. 그 학생이 그만 그래. 네.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아 그럼 사실이지. 정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건 좋아요. 예. 근데 나무 목자 거기다 임시성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자네밖에. 어머 아저씨. 봐봐 아니랬잖아. 잠깐만요.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혜롱 씨 꼭 붙들고 늘어지라고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아니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아니 왜 저를 붙들고 늘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게 정확한 점이야? 아니, 한번 보세요. 따져보세요. 아니 그럼. 그러니까 근거라기보다도 저도 따질 때 있어요.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아니 뭐 어디 따지긴 뭘. 내가 그때 그 빵값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본 거지 뭘. 그걸 다 그래. 미안해 학생. 아니 그건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저씨. 아 정말. 들었지? 빵값 때문에 엉터리 전봤대는 거죠 아저씨. 어? 그러니까 발 닦고 공부나 해. 맞아. 넘버 짱을 넘버야지. 태룡 씨. 나 이거. 나 정말. 아, 그리고 나 혜롱 씨 좋아요. 와. 달자 때문에 그냥 해롱이 인생 앞날이 걱정된다. 아, 그. 걸레야, 역시 빵집에서 빵빵춤이 최고 아니야. 빵빵. 에이, 빵집에서 빵 먹는 게 최고지 무슨 빵빵춤이 최고냐. 아 먼지나 좀 가만히 좀 있어. 앉아. 해롱아. 예. 물은 공짜지만 오늘 자리세 좀 내고 가라. 넌 물도 주지 마셔요 아저씨. 아 그럼 그냥 가. 아 단골 손님인데 빈자리 이렇게 찾았는데 그걸 갖고 그러셔요. 아 물만 먹는 단골도 있어? 저 아저씨. 왜? 물 대신에 숭늉 주세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 안녕하세요. 아 왔어? 네. 어 달자씨. 야 즐기다. 오달자. 해롱이가 딱 앉아있으면 바로 돌아서 집으로 가니 딴 데로 좀 사라져주라. 어?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마 정말. 왜 이러니? 오늘 혜롱 씨한테 할 말이 있어 왔어요. 끝났잖아 우리 얘기 다. 왜 끈질기네 정말. 아니 무슨 소리야. 할 말이 있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할 거 없으니까 뭘 또 하러 와. 아 좀 앉아보세요. 결혼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야 여러 가지로 날 피곤하게 만드네. 빨리 얘기하고 빨리 사라져주라. 어? 혜롱 씨. 왜? 지난 스승의 날 기억나요? 내가 바보냐. 스승의 날도 모르게 이런. 알긴 알지. 어, 좀 그럴 수가 있어요? 뭘? 스승의 날 우리 오빠한테 선물 하나라도 했어요? 그랬지. 우리 오빠는요, 그날 빈 도시락을 가슴에 안고 딸랑딸랑 들어왔다고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구야. 안 그래? 그 정말이니? 야, 선물은 받아야 맛이 아니지만 제자들이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더군다나 학생회에서 단체로 꽃 안 달아줬으면 빈 가슴이었다고. 이런 제자들을 믿고 우리 오빠가 무슨 낙으로 공부를 가르치겠니 정말. 아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으면 우리가 예쁜 선물을 해줬을 텐데. 그치? 그래. 야 가자. 가는 게 낫겠다. 해롱 씨. 왜? 학생의 도리 좀 지키세요. 둘. 되게 뭐라고 그러네. 선물 어쩌다 못.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그래. 해롱아. 너 스승의 날은 나 선생님 가슴에 꽃 하나 안 달아드렸어? 조병태. 왜? 꽃을 시든다면서 달지 말자는 게 너 아니야 인마. 나만 그랬어? 얘도 그랬지? 아야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인마. 넌 돈도 많으면서 그랬잖아. 네가 더 얄밉지. 이게 시간만 나면 팔랑 나 그냥. 시간 나면 댐벼 댐벼 또 댐벼. 조용히 좀 해라 이것들. 시간만 나면 토닥거려 정말. 얘가 자꾸 치려고 그러잖아. 달자 말이 맞아 인마. 고3 아니냐? 마지막 스승의 날인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게 아 정말 우리가 나쁜 놈들이다. 혜롱아 우리가 조금 지나긴 했어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성의를 모아서 선생님한테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하나 해다 드리는 게 어때요? 와. 좋은 생각이다. 원래도 뭐 쥐어짜니까 뭐 나온다 머리에. 아, 그래. 그래. 하얀 물 나오지. 그래 그래. 얼마씩 거들라고? 우리가 돈을 좀 걷는데 한 150원 정도 어떠냐? 야, 150원은 너무 비싸. 한 50원만 해. 야, 50원은 저 50원이면 라면 땅 봉지가 두 봉지다. 야, 50원 갖고만 누구 코에부터 150원 정도는 걷어야 우리가 선물을 해든만 다. 에이, 150원 너무 비싸. 50원만 해. 야, 그만해라 좀. 아, 둘만 만나면 투닥거려. 정말 넌 좀 깎고 넌 좀 더 써. 그래갖고 얼마? 70원. 그래 좋다. 좋잖냐, 숫자가 7자 들어가면 좋은 거야. 나는 좀 깎아줘. 아니, 넌 더 내. 100원 내. 100원 내. 안 내. 와봐, 100원 짜고 짜고. 그래. 어떻게 해서 사다 줄 건데. 선물. 여러분들의 성의가 모아져갖고 이제 우리들이 선생님한테 조그만 선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몇 명 안 낸 사람이 있어서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야, 누구냐? 치사하게 이거 안 내고 말이야. 이거 27번 누구야? 27번 박봉만. 아, 야, 낼라고 그랬었어. 70번을 안 내냐? 아, 아, 여기 있어. 빨리 내. 아, 이제 두 명 남았어. 두 명 누구야? 46번. 걔 결석했어. 46번. 내가 언제 결석했니? 한 명 정도 있고 저걸 정말 막 혜룡이 너냐? 네 건 내가 낼게. 딱 한 명 남았어. 누구야? 야, 이놈은 정말 치사한 놈이네. 53번. 이놈 누구냐? 이거 한 놈 안 냈어, 한 놈. 너잖아. 나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잖아. 50원도 몰라. 이게 다 받았냐? 걷다 보면 착각하는 거지. 야, 그러면 선생님들 선물 네가 점심시간에 나와서 사오고. 반장. 5교시가 선생님 시간이니까 운동장 체육이면 실내 체육으로 돌려. 이렇게 말씀드려. 대신 너 네가 책임져야 된다. 알았어. 내가 누구냐? 혜롱아, 나 선물 사러 가도 되지? 부탁한다. 그래. 알았어. 갔다 올게. 만지면 안 좋아하시나? 엄마 만지지 뭐. 이거 안 돼. 만지지. 야, 얘도 추리닝 하나 입고 빨리 운동장 나오라니까 왜 안 튀어나와? 5분 내로 튀어. 빨리. 선생님, 저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뭘? 지금 이 시간은 추리닝 입고 운동장을 뛸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네, 저 일단 저기 좀 앉으세요. 왜 그래? 자, 박수! 임금님 대관식도 아니고 이거 뭐야? 아, 선생님은 임금님이시죠. 저희들의 공주의 왕이에요. 킹 중 킹. 킹 오브 킹 임마. 네, 선생님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왜 우리 반 대표야? 뭐 반장 유재 서희가 있는데. 네, 중요한 사안은 제가 대표를 맡기로 했어요. 저 지난 스승의 날 저희가 참 아무 대답도 못해드리고 그래서 좀 뒤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스승의 날 자리를 마련했어요. 선생님께 박수! 에 의해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대표 조병태 앞으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물 대표 이걸레 앞으로. 저희들이요 이 자그마하게 이 성의를 표시해서 선생님한테 더운 밥과 더운 물 드시라고 도시락하고 보온병 이렇게 줘. 박수 박수. 이거 준비하려고 돈 걷었단 말이야?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누구 멋대로 돈 걷으라 그랬어? 조금씩 그냥 냈는데요. 얼마씩 걷었는데? 아니 선생님 조금에 70원밖에 안 걷었어요. 70원씩 걷었어? 예. 그러면은 우리 반이 54명 아니야? 그럼 3780원. 그리고 난 뭐 했어? 아니 이제 선생님 도시락 2,300원 주고 사고 물통 400원 주고 사고요. 그래. 나머지 여기. 그러면 1,080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거기서도 뛰어 먹은 거야 너? 아닙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70 곱하기 45 하면은 왜 70 곱하기 45야 임마. 우리 반에 54명인데 54 해야지. 77은 47, 88은 임마. 여기 또 있거든. 아유, 또 있어 너 아이가. 누가 니들 멋대로 돈 거들 알았어? 아니, 어? 빨리 추리닝 가려봐. 빨리 들어가 빨리. 선생님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셔요. 저희 준비한 거 마저 좀 저 보시고 욕을 하더라도 하세요. 자, 오늘 이어서 선생님을 위한 위문 잔치가 있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자, 노래 빨리 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네. 나실 때 그래. 야. 왜 그래 왜? 옛날 노래도 몰라고 부모님은 아이고. 야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다 똑같은 거야. 아 알았어. 나 좀 노래.
자, 이걸 내가 대표로 다시 노래를 하겠습니다. 야, 조명태 뭐. 왜? 분위기 좀 알아라, 분위기. 어이, 잘해, 좀. 아까랑 선생님 틀립니다. 선물은 제가 욕먹었지만 노래는 선생님께 꼭 바치려고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팝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스 위더러 언제나 마음이 선생님께. 네. 올라갔던 선생님 조금 적어왔습니다. Most of all day, oh darling, castle darling, 내 자가 What in my way 건너뛰고 To soar with love. 박수! 야. 내가 팝송 하는 거 보니까 영어 많이 늘었다. 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다 적어도 한글로 다 적은 거래요. 이거 한글로 썼어. 아, 왜 그래. 그럼, 자, 마지막으로 저기 혜롱이가 와라세이를 선생님께 한번 바쳐드리겠습니다. 박수! 당당당당 다딩다더더 다딩다더더 여기 있는 선생님 스승의 나름 미안했어요. 박수 치며 다 함께 날아가요. 오라 나 오라 세 아하 네 아하 됐어. 그래 출연도 갈아입어. 수업 시간 다 까먹어서. 아이 선생님. 자 하나 둘 셋 넷.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있다 내놔. 야 빨리 가. 뭐? 알았어. 콜하나. 아 이거는 무슨 홀쭉해갖고만 홀만가니? 아 내 마음이지 홀 갔어 콜하나. 팍팍 써라. 볼펜 이렇게 많으면서. 그래 알았어. 몇 개 있어? 자 콜 다섯 개 다 갔어. 야 확실히 얘기해. 짝 다섯 개? 콜 다섯 개. 아 짝이야 홀이야 확실하게 얘기해. 난 짝 가갖고 재미를 못 봤어 홀이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짝 갈람 짝 가. 아니야 홀을 기지? 홀. 들어왔어. 홀. 봐봐. 자 봐. 어. 맞 짝. 홀. 짝. 홀. 짝. 홀. 짝. 자 다섯 개. 에? 나 홀부터 쉬는지 짝부터 쉬는 게 기지? 홀. 짝. 홀. 짝. 짝. 내가 못 쓴다고. 닦았어. 야 한 마리 다 털렸네. 잡어. 뭘 잡어 볼펜도 없는데. 잡어. 왜 없어 볼펜 잡어. 없잖아. 야 볼펜 줘. 무슨 볼펜을 줘? 너 다 빌려주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저거. 너 그 볼펜 아까 어디 갔어? 다 잃었지 마. 뭐가? 야 그거 안 돼. 그거 저기 물 건너온 거야 그 볼펜. 물 건너와서 엄마 혜롱이가 나한테 이렇게 건너왔잖아. 웃기지 마 말단 진짜 그래. 이거 엄마 세 개 쳐갖고 내가 먹은 거야 엄마. 이거 왜 줘? 내 건데가. 혜롱이 네가 책임져 빨리. 무슨 수영 선수냐? 볼펜이 물 건너오게 하나 줘봐. 야 그거 물 건너온 거야 그거 줘. 내가 무겁다니까 이건 쭉쭉. 아 네가 해라 네가 해. 잡아. 잡아. 나 짝 할 거야 짝. 어 뭐야? 야 아니죠 혜롱이하고 경매가 둘이 적어. 교실에서 볼펜 따먹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얘는 둘이 하는데. 조병태. 얘는 볼펜. 예? 모범생이면 모범이 돼야지 임마. 아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조병태. 볼펜... 왜? 왜 선생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어기니? 고3이 무슨 홀짝이야. 선생님 모범생인 제가 알아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네. 너나 잘해. 그리고 예, 그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시원하게 하복들을 벗는데 너 뭐 까마귀야? 왜 공부 입고 있어 왜? 야, 아직 교복이 덜 맞춰졌어요. 무슨 소리야 저서가? 아 단체로 다 맞췄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네, 좀 더 학생다운 교복을 입기 위해서 친구 누나네 양장점에다가 새로 맞췄는데. 우리 양장점에서 맞춰 다 똑같이 맞춰야지. 네. 내일까지 하복 입고 와. 네. 선생님은 하복 입으시니까 아주 시원해 보여요. 그래? 네. 너도 좀 시원해 봐. 예. 네. 아이고 이 녀석아. 오빠 혼난다 그랬잖아. 그게 아니 맞죠. 차려! 됐어. 자, 종례상은 뭐 특별한 거 없고 내일 현충일이야. 어? 집에서 전부 다 조기들 달고 현충일 저 기념식은 방울농구에서 하니까 10시까지 빠지지 말고 와. 알았어? 네. 네. 네.
빠지면 교섭 처리한대. 네? 어? 예. 그 주번 누구니? 예. 너 주번지 잘 쓰는 거야? 아, 예,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옆번 보니까 엉망으로 썼다고 난리 나던데. 아, 아닙니다. 잘 썼어? 예. 그 문화서 깨끗하게 하고. 어? 예, 알겠습니다. 너 창문 그 고리 있나 없나 잘 점검하고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어, 반장. 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야, 병원 퇴근하자. 집에 가자. 수업도 끝나고. 겨울 끝나고. 벌템도 끝났고, 야. 벌템 몇 개나? 뭘? 자, 두 개는. 야, 태룡아. 왜? 내일 저기 우리 딸기밭 안 갈래? 모범쟁이 무슨 딸기밭 칠거니 현충일날. 에이, 거기 가봐야 뭐 걸기대야 귀찮잖냐. 딸기밭 딸기 먹으면서 사이렌룸 10시에 묵념. 야, 거기 가면 어떻게 해? 현충일날에 기념식에 딱 가야지. 거기 왜 가? 쓸데 없이. 어차피 아니, 너는 빼고 가기로 했으니까 오지 마. 나도 간다. 가. 아유, 좀 촐랑대지 마라. 아유. 얄미워 죽겠어. 야, 걸레야. 어? 우리 셋이 달랑가? 아니지. 옵서버로 희구하고 달자시도 따고. 이건 꼭 달자시. 달자시가 다 말라 옵서버. 아니, 그게 아니라 해롱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저기, 너 솔직히 달자시 싫어하지? 두 말하면 잔소리지. 어, 내가 너 맺어주려 그래도 너하고는 인연이 안 닿는 것 같아. 그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달자시를 나한테 넘겨. 그리고 넌 달자시한테 해방감을 딱 느끼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제대로 달자를 사겨보겠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아, 이제 생각이 제대로 되네. 그러니까 응? 대령아, 네가 기회를 만들어줘. 응? 내가... 야, 달자가 그런다고 너 좋아하냐? 아니, 나도 생각이 있는 놈이라니까 네가 기회만 만들어줘. 야, 해롱아, 그냥 기회 만들어줘. 만들어줘도 쟤는 분위기 만들어줘갖고 쟤는 안 돼요, 글쎄. 쟤는 지금 무슨 생각이 있겠니? 쟤는 안 봐도 그냥 뻔해, 쟤는. 엄마. 왜? 왜? 너 말고 나? 남의 애정 문제를 가지고 막 너는 그렇게 장난식으로 얘기 난 신박한 됐나? 장난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너 그만 좀 그래. 아이, 그만해 좀. 이것들은 너 내 딸일까 면 충분히 있어. 딸일까? 왜 날 봐? 너만 부잣집 아들이 되니까 나. 네 문제인데 네가 내야지 왜 내가 내? 네가 좀 팍팍 써라. 아, 이걸 내야지 아주. 짠돌이냐 그런 문제에서까지. 그래. 야, 빨리 가자. 볼펜 땄는데 뭐 좀 내보지 뭐. 아, 빨리 가. 알았어, 가봐. 우와, 해롱 씨. 여기 너무너무 멋있고 근사해요.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알았대, 해롱 씨? 그렇지. 네. 분위기 더 좋게 만들어줄까? 예. 네. 아, 알았어. 아. 달자씨 좀 앉을게요. 어, 왜 이래요? 아이, 좋잖아요. 오, 달자, 왜 이러니? 이 좋은 분위기 누가 만들었냐? 어? 걸레가 이런 자리 마련한 거 아니야? 고맙단 네. 말이나 하지 말이야. 그게 뭐야? 알았어. 고마워요. 네, 괜찮아요. 하하, 그냥 달자씨가 그냥 건성으로 고마워요 그랬더니 좋아갖고. 김봉태도 내 욕했지? 네 욕을 왜 안 했어. 아니, 아, 딸기 안 시킬 거예요? 아줌마! 아줌마! 예, 네, 아줌마! 딸기. 아이고, 딸기 먹으러 왔어? 예. 네. 얼마나 줄까? 예. 네. 아줌마 딸기밭 주인이라서 코가 딸기 커야요? 아줌마! 예. 네. 한 근만 주세요. 한 근? 야, 한 근 갖고 누구 코에 붙이니, 그거? 그래, 너는 하나 갖고 코에 붙여. 우리는 입에다 붙일 테니까. 아이고, 코고 입이고 가네. 한 근 갖고 누구 코에 붙여, 정말. 맞아, 맞아. 한 근은 먹어야지, 몇 사람인데. 그럼요. 한 근이요. 야, 걸레야. 그거 쫀쫀하게 좀 달자 앞에서 팍팍 써라. 아, 좋아요. 한 간 주세요. 한 간? 한 간 주면 아줌마 콕 껴줘요. 아니, 설탕은? 설탕은 됐어요. 딸기만 주세요. 준비해왔어요. 딸기만 줘? 네. 야, 설탕 준비했냐? 그럼. 야, 걸레 이게. 설탕값이라도 낫게 달자 봐라. 얼마나 준비성 있는 남자냐. 자, 이거 먹어봐. 야, 이게 뭐야? 뭐야? 이 사카린. 설탕보다 무지무지 달다는 거. 달자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싫어요. 오, 달자. 야, 성의를 봤으면 찍어 먹어보라. 눈을 거기다 동그랗게 뜨거우니 여자애가. 알았어요. 혜령 씨가 먹으려면 먹어볼게요. 아! 달잖아요. 왜서? 많이 기다렸지? 이거 아유. 밭에서 야. 나와서 신선해. 그래갖고 또 맛있게. 맛있겠다, 혜령 씨. 아무나 먹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어, 달자. 좋게 먹어. 아, 먹는 거야, 그러냐. 아유, 야, 달자야. 아... 피해가지고. 아... 아유, 넌 누가 먹이겠구나. 먹어라, 먹어. 달자씨, 제가 먹여드릴게요. 아... 달자. 맛있다. 너무 좋다. 딸기맛 좋고. 아였어. 아, 누구야? 야, 딸기밭에 오니까 어? 기분이 절로 나는 거 있지? 그러게. 정말 오늘 젊음을 한번 불살라 보자. 응? 땅땅춤이 절로 나는 거야.
야, 야, 어쩜 야전 갖고 오라는 거 되었어? 네가 갖고 오라는 얘기 안 했잖아. 아, 제가 야전 갖고 왔잖아. 아 그래, 빵집에 있다 그거. 야, 빵집에 놓고 왔으면 큰일이야. 빨리 가서 찾아오자. 내가 면허 들어가. 그래. 다 들어가자. 희구야, 너도 같이 가자. 아 그래, 달자야 너도 가자. 응, 빨리 가자. 아니 저 오달자. 딸기같이 생긴 네가 딸기밭을 지켜야지. 이 딸기를 누가 지켜?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응? 다 먹지 마. 아, 냉겨놓을게. 알았어요, 이롱 씨. 냉겨놓을게요. 갔다 와. 단둘이 있으니까 좋다. 저 달자 씨. 뭘 봐요? 달자 씨. 왜요? 딸기 맛있어요? 같이 먹잖아요, 지금. 너 이렇게 떨리냐? 달자 씨. 왜요? 아니 불렀으면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남자가 불러요? 딸기 맛있냐고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아까 건 찌그러진 거고 이번에 이쁜 거라서 딸기가 틀려갖고. 아 견뎌지라. 아까 좀 야. 아 왜 이래? 이 순간에 내가 혜롱이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혜롱 씨 반만 쫓아가도 내가 벌써 넘어갔지. 저렇게 배짱도 없는 남자를 누가 좋아하니? 그냥 손을 꽉 잡고 한번 얘기해봐. 내 손을 잡겠다고? 어림도 없어. 그냥 잡기만 해봐라 그냥. 그래,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그랬어. 일단 잡고 보자 그냥. 달자 씨! 왜요? 왜요? 그게 아니라요. 손에 개미가 물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져줄. 아! 나가겠지만! 나 어떡하려고! 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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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뭘 누가 어떻게 뛰길래 그래! 뭘 내 옆에 지켜봤는데 뭐 아무 일도 없었구만. 얘 콧 소리를 지르고. 아유! 뭘 구호를 때리나? 시간이 솔직히 조금 부족했어. 시간 좋아. 혜롱아, 그새 내가 뭐라 그랬어? 경례 얘는 분위기 맞춰줘도 얘는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 다 먹었네, 이거 다 먹었어. 혜롱 씨! 아, 왜 그래? 이제 완전히 짜고서 이러는 거죠? 조용해! 군소리만 쳐놔, 오늘. 내가 물건이에요? 넘겨주고 말고 하게? 내가 뭘 넘겨 넘기긴. 나도 다 알아요. 혜롱 씨 백날 그래도 소용없어요. 혜롱 씨는요, 제 거라니까요. 난 싫어. 달자 씨. 아 참나. 혜롱이가 달자 씨 싫어하잖아요. 이제 딱 끊고 저한테 넘어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달자 씨. 그래도 이쪽은 싫어요. 싫기는. 아, 잘 봐라. 어? 얘가 어디 걸레냐? 행주로 안 보이니? 네. 이거 봐, 이거 안 나와. 싫어요, 혜롱 씨. 아, 그새 관둬. 아, 학생 집에서 공부를 하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난 이런 거 참. 맙시다. 나도 정말 싫어. 아이고 왜 이러냐 정말. 와 혹띠로 왔다 완전히 혹 붙였다 오늘. 아, 그만 좀 먹어라. 돼지같이 양. 짜. 응? 홍장아니네. 야 내 것도 짜. 얘는? 야, 장아찌 짠 거하고 콩자만 짠 거하고 똑같니? 어, 일단 뭐 먹어볼게. 맛있다, 얘. 내가 좀 먹어. 아, 안 돼! 먹지 마! 야, 종쳐서 그만 먹어. 좀 야, 이구야. 반찬 좀 빌려줘. 종쳤다니까. 냄새 나. 빨리 앉아. 아, 그럼 두 숟갈 남은 걸 냉겨놓으란 말이야? 아, 빨리 앉아. 오달자. 자, 창문들 열어. 차렷! 차렷! 선생님께 경례. 자, 앉아봐요. 자, 여러분들. 이 여학생 교실에서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오달자. 응? 너는 아침 조회 시간 이전에도 도시락 먹고 지금 또 먹니? 이제 겨우 1교시 끝났잖아. 선생님, 아까 먹은 건 아침이고 지금은 아점인데요. 시끄러! 앉아! 여학생 교실에서 말이야, 향기로 못날 망정 이 반찬 냄새나 풍풍 풍기고 너 되겠어? 어? 자 모두 나 책 집어넣어. 이 매력 있는 여성이, 여러분들 어떤 여성이 매력 있는 여성인지 아나? 몰라요. 요즘 한창 남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은 줄은 안다. 하지만 이 남학생들은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지를 아나?
여러분들처럼 반찬 냄새나 풍기는 그러한 여학생들은 안 좋아해요. 오달자! 네? 알았어? 네. 매력 있는 여성이란 절대로 저절로 되질 않아.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야. 그러면 매력 있는 여성이 되는 첫째 비결. 부드러운 대화를 하라. 부드러운 대화. 부드러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은은한 향기 같은 걸. 선생님, 필기해도 되겠어요? 오달자, 너 어디 속이 겁하니?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최소한 하루에 거울을 다섯 번 이상씩을 봐라. 자신 있는 자기의 표정을 지어보자.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미인이 되어갑니다. 한 번, 두 번, 다섯 번. 우와, 이뻐졌다. 오달자, 너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야, 거울 100날 들여다봐봤자 야, 네 얼굴 어디 갈 줄 알아? 불편하지 마. 선생님, 그렇죠? 야, 거울 보고 싶으면 빌려달라고 그래. 좋았어. 선생님, 미인 박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 미인 박명이란 미인은 오래 못 산다. 어머나, 그런 이야기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희구, 너 참 오래 살겠다. 아, 나 어떡하니? 정말 몸도 지질이도 없어. 여러분. 우리 반에서 가장 오래 살 사람은 누굴까요? 오달자! 그리고 셋째, 의상 연출은 과감하게 그리고 멋있게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다. 그때 표정은 우아하게 진다. 알았나, 오달자? 네. 네 번째. 야, 휴구야,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여자는 걸음걸이가 똑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사과를 얹고서도 걸음걸이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런 내용. 사과? 야, 수박은 안 될까? 내가 해볼게. 아, 달자야. 아, 왜 그래? 아, 달자야. 어때? 야, 매력 있는 여성이 커녕 남자들이 다 도망가겠다, 야. 야, 달자야, 내려놔요. 그렇게 작은 내용 아니야. 이렇게 놓고 걸어, 놓고 깐듯하게 걸어도 안 내려와야지. 너 놓고 걸어야 돼? 잘... 아이고, 물어내. 이게 얼마짜리 줄 알아? 이거 우리 마누라가 사오라고 그랬대. 이거 깨진 사실을 알면 나 혼나요. 아저씨,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아저씨는 제가 매력 있는 여자가 되는 게 싫으세요? 아이고, 아 그런 생김새가 어디 가? 아, 우리 마누라는 30년 동안 물동이를 이고 걸어다녀도 지금까지 팔짝으로 물어봤더라. 팔짝, 팔짝.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아저씨. 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수박 가지라 내, 빨리. 알았어요. 내일 줄게요. 됐다, 됐어. 아이고, 나이 든 내가 참아야지. 됐다, 아이고. 앉아있어. 아이고. 하지 말라. 얌전하게 앉아. 그 뭐야? 선생님이 매력적인 여자가 되려면 책을 가까이 해야 했잖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혜롱씨, 오셨어요? 가자, 가자. 혜롱씨! 아, 달자씨! 왜 자기 왜 가? 책 보고 있어요. 아, 정말. 달자씨, 책 봐요? 아, 와, 달자씨가 책 본다고. 가자. 학생이 책 보는 건 당연하지. 야, 고등학생이 육아일기로 왜 보냐, 또. 야, 아, 왜 이런 걸 갖춰있다니. 혜롱씨. 왜? 나 어때요? 어때? 교수님은 밥상번 먼저 갖고 돌아다니? 혜롱 씨, 저 매력 있지 않아요? 제가 연출한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 매력 있어요, 달자. 정말 있어요, 달자. 야, 달자 씨, 정말 매력 있어요. 뭐가 아, 매력 이쁘다. 있냐, 매력 있기는. 야, 그래, 매력이 뚝뚝 떨어진다. 나 간다. 아, 혜롱 씨. 왜 이래? 오호. 상대방의 가슴을 꿰뚫어봐라. 어? 왜 갑자기 뚜렷지 이래가? 이래, 얘가. 어? 야, 왜 이래? 혜롱 씨. 왜? 저 매력 있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날씨가 참 더운 것 같아요. 아이고, 얘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배정신이 참. 아니야, 어? 걔 있잖아요. 매력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와, 어쩐지 오늘따라 달자 씨가 진짜 매력이시 보이더라. 매력 있어요, 달자. 근데 경민 씨한테 매력 있고 싶지 않다니까요. 뭐 매력? 아이고, 난 저런 매력은 정말 싫어. 눈으로 대화를 하는 거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이거든. 아, 내가 무슨 못할 짓이라도 했어? 왜
이렇게 눈을 그냥 흘겼다가 뒤집었다가 뒤집었다가 찔려보고 그래? 왜 그래? 아, 좀 조용히 해라. 해라보자. 오달자, 너 가뜩이나 이상한 얼굴에 왜 그래? 너 무슨 눈병 걸렸냐?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해? 오늘따라 달자 씨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데 매력이 있어요. 저것도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저는 정민 씨 싫어요. 저 혜롱 씨가 좋아요. 아, 됐어. 나 싫어하는 약 잘못 먹었어요? 왜 이래? 아니요. 오늘 학교에서 매력 있는 여자가 되는 법에서 배웠거든요. 그거 실천하느라고 저러는 거예요. 야, 오달자, 너 매력이 뭔지는 알고 지금 얘기하니?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내장 속에서 풍겨 나오는 은은한 향기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야, 내장 속에서 향기가 왜 풍겨 느닷없지? 언어구사나 제대로 해라. 야, 아유, 니들도 좀 말뜻 좀 이해해줘라. 깊은 곳에서 풍겨 나온 게 그럼 내장이지 뭐 쓸 일이야. 그게 내장이야? 내장이지. 깊은 곳에 아, 내장 됐어, 있잖아. 됐어. 일러와, 일러와. 그게 야, 그 얘기 에이, 말을 하려고 잘해. 무슨 내장이야. 내면. 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더라? 어깨에 힘을 주고 엉덩이는 살래살래 하체를 쭉쭉 펴고 걷는 거야. 뭐 좋은 얘기 적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왜 이래? 어쩌? 어? 왜 이래? 왜? 어? 와, 어이구. 이런 면도 있나? 어린 나이에 품기가 있네. 벌써 비켜. 야, 정말 좀 웃기는 하나. 야, 오달자, 너 그렇게 해봤자 사귀던 남자들 다 도망가겠다. 그리고 질투하지 마. 내가 매력적인 여성이 되면 너보다 더 예뻐질까 봐 너 질투하는 거지? 달자 씨, 저는 태어나갔고요. 오늘처럼 달자 씨가 멋있어 보이는 건 처음 느껴요. 진짜로 매력 있어요, 달자. 정말 예뻐요, 어, 그건 싫어요, 경미 씨. 아름다운 야, 벌레야. 어? 정말 제가 그렇게 매력 있냐? 오늘? 야, 달자. 너 오늘 한 명이라도 통하는 거 보니까 성공한 거 같은데? 좋아, 좋아. 그러면 두 매력 덩어리들끼리 한번 제대로 사겨봐. 그래! 어, 싫어! 간다, 배로운. 아, 매력! 아, 정말 왜 이러냐, 나 너 싫어! 분위기가 여의치 않으면 음악을 틀어라. 저, 아저씨! 아, 참해. 너 음악 한 곡만 틀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 갑자기 음악을 또 왜 틀어? 아저씨! 하나 같이 해. 병아리 모이 쪼로 돌아다니냐, 춤이? 춤하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춤이 제대로 한번 춰야 돼. 어, 춤이가 제대로 안 되냐? 아, 야, 춤이가 보다 춤이네. 웬일이야, 여기?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추다가도 이제 그 양이 모자라서 밖에 나와서까지 추니? 어? 빵집에서도 자주 쳤었어요. 싫어! 달자 희구야. 네. 뭐 하고서 빨리 들어가. 네. 매력 있어요, 달자. 가서 공부해. 아유, 너 아까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뭐라 그랬어? 어? 빵집 들르지 말고 곧바로 집에 가서 이거 고쳐입으라 그랬잖아. 이게 뭐니? 이게 미친놈 고쳐입는 게. 언니가 왜 패션을 이해 못하셔요? 무슨 패션이야. 여학생 꼬문이나 졸졸 따라다니고 말이야. 어이, 그 여학생 안 따라다니고 오늘 달자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이 녀석 왜 양절한 달자를 또 들먹여 이놈아? 아니, 얘기해드려. 네. 정말이에요, 오늘은. 솔직히 오늘은 선생님 저기 원인 제공을 달자 씨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시구하고 달자하고 들이받았고. 시끄러. 까. 정말 똑같아 불러다니면서. 아, 저도 들어. 와, 오늘은 그냥 오누이가 쌍으로 해롱을 괴롭히네.